안녕하세요. 아, 1등. 아니, 형님. 아우, 감사합니다. 유튜브하고 같이 연동해 보려고 했는데요. 내가 할 줄은 몰라서. 내가 할 줄은 모르겠네. 혹시 배워야 돼, 사람은. 배워야 되는데, 모르겠네, 모르겠어. 같이 공부합시다. 공부해야 돼, 공부해야 돼. 오늘은 주방가전, 주방가전. 오늘은 주방가전. 더워서. 아, 그러네요. 눈이 빨갛네요. 오늘도. 오늘도 눈이 빨개요. 자꾸 흰머리가 더 나와 보세요. 어떻게 해? 어떻게 해? 가봅시다. 가봅시다. 어제 제가 너무 늦게 들어왔어요. 어제 어제 저참좀 늦게 들어와갖고 어제 저녁에 테스트를 해볼까 했는데, 야, 컴퓨터 앞에 앉았는데 꾸벅꾸벅 졸고 있었어요. 예, 어제 밤 10시 반인가 들어와갖고 저희 사무실에서 작업해 보려고 생각해놨던 거. 아, 근데 잘 뜻대로 안 돼.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가? 안 됐어요. 잘안 돼갖고. 아, 아까 연습한 거 다시 해보려고 했는데, 아, 안 되네. 공부 더 해야 돼요. 공부 더 해야 돼. 이게 확실히 모르는 거하고 아는 거하고 차이가 큰것 같아. 아, 진작에 배워놓을 걸. 후회해. 이게 맨 땅에 헤딩하면서, 이게 맨 땅에 헤딩하면서 해보고 있는데, 안 되네요? 피곤해 보여요? 요즘에 뭐 조금, 예, 조금 달리고 있습니다. 예, 요즘에 뭐, 엄청 달리고 있어요. 이게 제가 아직 남들이 봤을 때의 내 존재감이 아직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아갖고, 확실히, 예, 그걸 위해서 요즘에 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좀 뛰는 것 같아, 그것 때문에. 어제 전철 타고 기차 타고, 와, 최근 들어서 제일 빡셌어요. 최근 들어서 제일 빡셌어. 오늘 밥잘 먹었어요. 예, 네, 밥잘 먹었는데. 나중에 한 성과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보는 사람 시선이 조금 아무래도 잘 지금보단 낫지 않을까 싶어갖고. 아무리 제가 말을 떠들어도 믿지 않는데 내가 어느 정도 성과를 올려놓으면 믿겠죠? 믿겠죠? 네. 좋은 일? 좋은 일? 좋게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좋게 만들려고. 좋게 만들려고 어제도 그거, 예, 잠깐 들으려고 갔던 거니까. 예. 들으려고.
나중에 알려줄게요, 미소님. 우선적으로 알려줄 사람은 알려주고, 우선적으로 알려줄 사람한테는 알려주고, 할지 안 할지는 선택, 예, 하시면 되는 거니까. 가봅시다.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다음 달부터니까. 자, 메인에 올려놓은 거는 그 주방, 오늘 주방가전 올린다고 했잖아요. 예, 금방 끝나요, 주방가전은. 예, 설명할 것도 그렇게 길지도 않고. 주방가전이야말로 있으면, 편한 아이들이죠. 예, 있으면 편한 아이들, 편안한 아이들. 예. 근데 자주 쓰지는 않아요. 자주 쓰, 조준공주님, 오랜만이에요. 대박금을 껐는데, 사장님이 이제 우리 공급된 지, 대박금이면 공급책이겠죠. 왜 내가 거기 껴? 가족 먼저, 예, 가족 먼저. 거기 내가 낄 자리가 있나? 예, 공급책 먼저 챙겨주세요. 아니, 본인일 수도 있잖아. 예, 본인일 수도 있잖아. 전기팬, 야, 이거 말로 전기팬은 제가 갖다 놓고 여러분들 드리면서 제가 도매도 같이 내고 있어요, 얘는. 예.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소방 이렇게 주문 들어오면, 예, 소방 나갑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내가 나간 꿈이에요? 개꿈이야. 개꿈. 김밥발 있어요. 실리콘하고 전선공주님 있죠. 오랜만이시죠? 오랜만이죠? 저번에 닦은 거 들어오셨는데. 말씀 없으셨고. 어? 김밥말이 두 가지 있어요. 두 가지. 두 가지. 자, 올려놓을게요. 이게 맞나 모르겠네. 김말이는 종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조사가 틀릴 뿐이지. 그죠? 이게 800원이고요. 실리콘. 실리콘 좋아하는 사람도 좋았으니까. 실리콘. 실리콘. 잘 지내시죠? 조선공주님은 킵해놓은 거 없니? 매니저님? 피는 거 없지? 쫓겨나는 꿈? 쫓겨날 짓을 했나? 없죠? 오케이. 두 개 있어요, 김말이는. 예, 김밥말이는 저 두 가지 있습니다. 실리콘하고 대나무. 김말이. 소풍 가시나 보다. 직접 김밥 마세요? 요즘엔 저거 김밥 말이요. 여러분들 어떻게 사용하시냐면은, 그, 샌드위치 만드실 때도 하세요. 그, 롤, 있잖아, 롤로. 식빵. 치즈 넣고 햄 넣고, 예, 롤 해갖고, 꽉꽉 눌러갖고, 예, 있으시게 하나 딱 꽂으면 애들 간식거리도 가능하고, 손으로 밀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 손으로 밀지 말고, 그, 어처구니 있잖아요. 밀 때, 나무 밀 때로, 그 식빵 납작하게 만드신 다음에 거기다가 개업했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어디서? 분식점 개업하셨어요? 아, 대단하십니다. 입소문 좀 내야 되는데. 요즘에는 소문 내야 돼요. 페이스북, SNS 다 해야 되고요. 예, 하셔요. 예, SNS는 무조건 하시고요. 홈페이지 있으면 더 좋고. 마산? 마산. 마산의 하포구, 이창구, 맞나? 하포구. 하포구에 우리 거래처가 있긴 한데, 그, 창원 가기 전에도 있겠다 하다. 마산에서 하셨구나. 오, 대단하십니다. 사업, 뭐, 대박까지는 아닌데, 예. 꾸준하시길 바랍니다.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 자영업 하신 분들 되게 회원구에세요? 회원구? 반대쪽이네. 하여튼, 예, 건강하게 잘, 아이고, 분식점. 그런 또 그런 기술이 있었어. 그런 기술이 있었구나. 해영구 쪽에. 마산. 난 하포구에 있거든. 거래처가. 하여튼, 대단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되게 난 요식업 하신 분들 중에서 그 김밥천국 분식점 하신 분들이 난 대단한 거야. 우리가 그
메뉴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메뉴가 뭐 국수만 하는 게 아니고 돈까스만 하는 게 아니고 막 온갖 분식점 분식은 다 하잖아요. 그 짧은 시간에. 아, 대단하신 거예요. 어? 레시피가 머릿속에 다 있는 거 아니야. 어, 대단하지. 근데 집에 가서는 해 드실까? 안 해 드실 것 같아. 어, 대단하십니다. 하여튼, 아, 지금 막 오픈하셨구나. 지금 잠깐, 아, 쉬셔야 되는 건데, 쉬셔야 되는데. 그쵸? 감사해요. 근데, 김밥말이가 없었다고? 창원에, 혹시 다 구매하셨죠? 구매하셨죠? 창원 가깝잖아요. 창원에 한국종합주방이라고 있어요. 한국종합주방. 예, 거기 가갖고, 제 이름 대셔도 돼요. 예. 그쵸? 집에 가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 예, 김밥 남은 거 싸가요. 김밥 나간 거 싸가. 한국종합주방이라고 큰 거 있어요. 종합주방. 거기 가갖고 제 얘기 하셔도 돼요. 제 얼굴 캡처해갖고 보여주셔도 되고. 예, 거기 가갖고 견적 보세요. 거기가 제일 나. 내가 봤을 때. 잘해주실 거야. 아이고, 아이고, 나 이 사람 아는데? 이 사람이 소개해주시겠다고 하면 돼요. 가갖고 견적 못 보신 거 있으면 가갖고 견적 놓고 보세요. 없는 거 없이 다 있으니까, 거기. 그리고 거기는 대부분 40년, 50년 경력자들이 비즈니스라고 계시기 때문에 딱 이것만 딱딱딱 알려줘요. 몇 평이세요? 자리가 몇 개세요? 뭐 하세요? 딱 그 듣는 순간 딱 줄줄줄 나옵니다. 이거 필요하실 거고 요거 필요하신 게 좋을 거예요. 요거하고 요거가 있는데 초이스 하시라고 합니다. 거기 가면 있어요. 냉육수통. 거기 가면은 이제 냉면 그 설얼음 끼는 그 온도가 있어요. 온도가 있는데 설얼음 끼는 온도가 있어요. 그거 알려달라면 알려줄 거예요. 원래 얼려서 들어와갖고 해동시키는 게 맞는데, 좀 장시간 있다 보면 다 녹아갖고, 그냥 시원하기만 하면 맛이 없거든요. 약간 그 사각사각한 얼음이 떠있어야 돼. 그 온도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주실 거예요. 냉육수통, 그거 해갖고 말씀하세요. 거기서, 하시면은 견적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 거 캡처해갖고 가져가요. 제가 말했다고. 이렇게라도 조금이라도 도움 드려야지. 내가 도움 받아야 되겠는데 지금. 꼭 제 얘기 하시고 요식업 준비하셨는데 대단하십니다. 마산에 내가 아는 사람이 제 얘기 하세요 진짜로. 되게 얘기하시면은 조금 더 이렇게 좀 조금 더 이렇게 뭐라도 해주려고 하시지 않을까? 대전 한글라님 모르고. 저는 다른 걸로. 그분이 제 이름 모를 거예요. 예, 우리 상호명만 알고 있고요. 상호명 얘기할 필요는 없고, 내 얼굴 보여주시면 돼요. 내 얼굴은 기억하시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내 얼굴 다 알아요. 직원분들 저 내 얘기 다 알고 계십니다. 거기에 있다, 얘기했다고. 저, 거기에 제 얼굴 모르는 사람 없으니까, 가갖고 꼭 번쩍 봐주세요. 되게 가볍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게 가벼워요. 가벼워서 제가 여러분들 덕분에 이걸 가져와서 도매도 같이 낸다고 했죠? 예, 센치는 40cm 짜리에요, 40. 예. 그 이마트에서 파는 그 왕피자가 들어갈지는 모르겠어요. 약간 접힐 것 같아요. 걔가 50cm 짜리거든요? 약간 접혀요. 접히고, 토핑 더 하셔갖고, 토핑은 다 파니까. 치즈 더 올려갖고, 피자 팬으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전판으로 이용하셔도 돼요, 전판. 되게 가볍습니다, 이게 지금. 네. 가벼워서 좋아요. 보관하기 좋고. 크지가 않아요. 크지도 않고. 그래서 좋습니다. 맞아. 이름 모르세요. 내 이름 말한 적이 없어요. 예. 네. 상호명만 말하였죠. 네, 저 어디입니다 하고 오기 가기만 했지. 예. 네. 이름을 제가 숙제를 전국에 제 이름 아는 데는 몇 군데 안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이용하실 때 아주 편할 거예요. 간혹가다가 라면 끓여 드시는 분은 계시는데 라면 끓여도 돼요 여러분들. 예, 관리만 잘해 주시면 라면도 끓여 먹을 수 있어요. 어차피 넌스틱 코팅이기 때문에 다 가능하고, 제가 먹방 방송하던 것도 넌스틱 코팅이에요. 그것도 가능하죠. 그래갖고 그 전골 라면 전골을 해서 드셔도 되고.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나온 거고, 자 요게 제가 드리는 게
요게 43,900원. 요게 43,900원. 자, 요게 43,900원이에요. 이건 상품 등록을 내가 안 해놨더라고요. 내가 해놔야겠어요, 다 바로. 그래, 바로 쇼츠 올리지. 제가 오늘 쇼츠를 좀 무리해서 올렸죠? 3번 올렸어, 3번. 연달아. 아, 요즘에 음악 만들어내는 게 너무 재밌어갖고요. 나중에 뭐 저작권에 뭐 문제 생기면 바로 내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계속 올리고 있어요. 음악만, 예, 쇼츠 계속 음악 만들어갖고. 한 10번 중에서 한 두세 번은 아웃. 나머지는 대충 그냥 음이 좋아서 계속 업로드 하고 있는데 오늘도 쇼츠를 3번 올렸습니다. 궁금하세요, 여러분들? 쇼츠 올리는 게 있어요, 오늘 3개. 그거 예, AI가 만들어준 음악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가사 치면은 걔가 알아서 음을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스타일에 맞게. 아, 건졌어. 그래서 오늘은 많이 만들었어요. 많이 만들었어. 한 20곡 만들었어요. 지금 남은 음악 그걸로 틀어도 돼요. 그 연달아. 32초짜리이긴 하지만, 예. 그거 들을만 해요. 들을만 해. 들을만 해.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 예. 로고송 필요하시면 제가 예, 드렸어요. 그냥 이거 로고송으로 쓰실 것만 쓰시고 다른 것도 원하시면 다른 것도 제가 드린다고 했거든. 뭐 한 5분 10분만 투자하면 바로 나오니까. 아, 요즘에 AI가 다 만들어줘. 다 만들어줘. 어쨌든 이건 덕분에 제가 여러분들 내가 이거 잘 했어. 잘 했어. 자, 이거는 풍년 거예요. 풍년 거. 유일하게 제 풍년 거 하나 갖고 있는데 잔치펜이라고 했고 50cm짜리 제일 큰 거예요. 기존에 나 있는 잔치펜. 와이드펜 아닙니다. 와이드펜 긴 거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잔치펜을 이용할 때 딱 제일 큰 사이즈가 뭐예요? 50cm짜리예요. 그래서 요거. 요거는 거의 지금 가져오면은 이 단가 이제 못 드립니다. 많이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예, 제가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딱 3개 있어요, 3개. 3개입니다. 3개만 올릴 거예요. 3개. 자, 50cm짜리고요, 잔치펜. 잔치펜 50cm짜리요. 잔치펜. 3개만 올릴게요. 69,800원. 근데 제가 이런 거 풍년가하고 쿠쿠꺼 뭐 이런 거 구매하실 때는 제가 방법을 알려드렸죠. 여기는 판매 방식이 어떻게 되면은 최소 수량이 있어요. 예, 최소 수량으로 해갖고 나중에 따로 이렇게 해주는 건데 제가 구매하는 방법 알려드릴 거예요. 최저가를 찾는 방법. 뭐 네이버나 쿠팡에 들어가셔갖고 원하시는 남바링이 있습니다. 여기는 남바링이 있어요. 같은 디자인인지 꼭 확인하셔야 되고 요즘에는 이제 남바링하고 상품명하고 상품 그 이미지하고 안 맞는 경우가 너무 많아갖고 그냥 물건 없이 계속 올리는 사람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마지막 붙여갖고 파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정상적으로 이 여러분들 원하시는 모델명을 찾아갖고 뒤에 알파벳하고 숫자가 붙어있으니까 그거 정확하게 맞는지 예, 확인하셔갖고 대리점들이 있습니다. 걔네들이 입점한 쿠팡이나 네이버에 입점한 대리점이 있어요. 근데 걔네들이 행사할 때가 있습니다. 걔네들이 행사할 때 있어요. 걔네가 행사를 하고 쿠팡 자체에서 네이버 자체에서 또 자체 행사할 때가 있어요. 갑자기 또 행사할 때가 있어요. 그건 두 개가 행사가 같이 겹쳐버리죠. 그때는 내가 받은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올라가요. 그때는 더 저렴하게 올라갑니다. 근데 그게 그것만 노리고 쓰는 거 없잖아요. 저는 아까도 한국종합주방 창원에 있는 거 말씀드렸지만 전기제품 같은 경우는 단 만원짜리라도 2만원짜리라도 오프라인 매장 가서 구매하시는 거를 저 추천해 드릴게요. 그래야 거기서 후속관리가 됩니다. 전기에 관련된 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한테 사가셔도 제가 후속관리는 해드리지만 제 가까운 데
예, 여기도 귀찮을 수도 있잖아. 방송 중에서 전화해야 되고, 일대일 문의 남겨야 되고, 전화 받아야 되고, 반품 받아야 되고,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 그럼 또 귀찮을 수가 있어요. 오프라인 매장 가시면은, 기존에 있는 단가보다, 뭐, 엄청 비싸면 10,000원 정도 더 비싸다고 생각해 볼게요, 한번. 내가 69,300원 올렸지만, 딴 데 가니까 70,000원 올려놨어. 80,000원 올려놨어? 80,000원 했으니까 10,000원 더 비싸잖아요. 그래도 오프라인 매장 가서 구매하시는 거 전 권장해 드릴게요. 그래, 후속 관리가 돼요. 후속 관리가 됩니다. 그래요. 인터넷 같은 경우는 AS가 받기가 힘들어요. 내가 산 후에, 이후에 한 2년, 3년 지나면 그 사이트가 없어졌어요. 없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소비자 보호원에서 정해놓은 그것도 받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웬만한 대리점 찾아가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 대리점에서 물건 받아갖고 쓰는 분들이 대부분 종합주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네마다 다 있어요. 종합주방은. 거기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또 구해달라면 또 구해줍니다. 구해달라면 또 구해줘요. 네. 옛날처럼 이거 없어요. 아니, 그 제품 없어요. 가. 이렇게 안 합니다. 좀만 기다려봐. 급한 거 아니면 내가 전화해서 구해볼게.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오프라인 매장 가서 구매하시는 걸 바랄게요. 저는 권장해 드릴게요. 가격이 내가 69,300원 올렸는데 딴 데 갔더니 막 12만 5천 왔어. 뭐 5만 원 더 비싸. 두 배 비싸. 그러면 당연히 온라인에 가야 되는데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똑같이 알고 있어요. 온라인에서 얼마 팔고 있는지. 근데 거기다 적절히 내가 마진을 이 정도 붙여야 되겠는데 최소 마진을 붙여놓고 판매하고 계시는 것이 오프라인 매장입니다. 옛날처럼 공유가 안 됐던 시대에서는 그냥 부르는 게 가격이었어요. 뭐 두 배, 세 배 받던 날이었는데 지금은 다 정찰제로 돼 있어요. 여기 암호가 붙어 있고 수식이 붙어 있어도 그분들 다 알아요. 예. 오프라인 매장 사장님들이 시장 조사 다 하고 있습니다. 다 귀에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벌써 인터넷 보고 왔구나 딱 느껴지면은 크게 못 불립니다. 부를 수도 없고 다시 와갖고 반품해 오면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히만 갖다 붙여놨기 때문에 너무 독박 썼다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만큼 받아야 그 사람들 운영이 되니까. 제가 오프라인 매장을 홍보를 합니다, 이렇게. 홍보를 합니다, 홍보를 해. 오프라인 매장에 대부분 다 경력직이에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또 친절하게 대화하다 보면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정말 많습니다. 얻을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요. 네. 후속 관리를 잘 해주시죠. 자, 그 다음에 순서대로 갈게요. 뭐, 단지팬 이거 제일 큰 거였으니까 단지팬 끝냈고. 여러분들 많이 이용하시는 게 뭐, 풋포트잖아요? 라면은 끓여 드시지 마세요. 급할 때는 어쩔 수 없긴 한데. 급할 때는 라면으로, 전용으로 그냥 가야 돼요. 전용으로. 예, 닦기 힘들어져. 뭐, 가탄산소다, 뭐 베이킹소다 넣고 끓이셔갖고, 다시 또 세척하시면 또 깨끗해지긴 하는데, 귀찮잖아. 라면을 먹기 위해서. 라면 쿠커가 따로 있기 때문에, 라면 쿠커는 따로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예, 그걸로 맛보시고, 이건 물만 끓이세요. 물만 빨리빨리 끓여갖고 드시는 걸로 보시면 될 건데요. 자, 이거는 1.8L, 1.5L부터 올릴게요. 자, 1.5L부터, 이게 12,000원에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1.8L 이거 지우고 그 다음은 1.8 사이즈가 약간 커지는 거니까 언박싱 필요하시면 언박싱 해갖고 보여드리기 원하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1.8? 여기 있어. 내가 귀찮아서 그렇게 찍은 거지. 이게 1.8, 이게 1.5 사이즈. 이렇게 차이 나요. 내용물이 보고 주시길 원하시면 보여드릴 거고. 걱정 마요. 드립도 있어요. 드립포트라고 아시죠? 예, 여러분들. 집에 조용하니까 심심하네요. 자유시간인데. 자요? 자? 지금, 예, 공급책 회의 갔죠? 회의 언제 가요? 벌써 갔나? 언제 가요? 회의. 라인옥스 거고, 요게 드립포트. 오늘은 상자로 올리자. 오늘은 상자로 계속 꾸준히 상자로 올리자. 빈티지 리포트는 없어, 이제.
여기 붙어 있어. 라이노스 1리터. 헤이 아직 안 갔어요? 아유, 잘 다녀오시기 바래요. 건강하게. 라이노스 거. 화이트. 이게 화이트하고 블랙이 있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화이트만 있나? 내가 모르겠다. 매니저님, 그거 확인 좀 해줘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화이트만 있니? 아니면 화이트만 주문이 가능하니? 블랙도 있거든요. 얘가? 화이트는 아무래도 부담이 될 수 있잖아? 너 지하철. 나 어제 지하철 많이 타고 다녔는데, 어제 저녁에 가갖고 몸이 이상해갖고 약 먹고 잤어요. 에어컨 너무 빵빵하게 나와요. 와, 요즘에 은행 안 가요 여러분들. 그 60대 이상 되면은 환불해주는 그 교통수단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거든요. 야, 인천에서 의정부까지 왔다갔다 하면 한 2시간 3시간 걸리잖아요. 반나절 뜨거운 날 점심 먹고 나와서 전철 타고 이렇게 왔다갔다 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 추워. 전철 자체가 1호선 타고 왔다갔다 했는데, 오, 에어컨 진짜 빵빵하게 나오던데. 나 추워갖고 감기약 먹었잖아. 아, 화이트만 돼요? 알았어, 화이트만 되는구나. 끼시하고. 인천에서 저기 어디야, 뭐 멀면 동두천? 아, 거기가 어디야, 어디야 거기야, 맨 끝에 있는 거. 이로써 맨 끝에가 어디예요? 예, 안녕님 어서오세요. 아이고, 예, 팔라옥서 구매시 쿠폰 줘요. 예, 팔로우 하면은 쿠폰 주고요. 첫 구매 쿠폰은 나오니? 나오니? 난 모르겠다. 우리 첫 구매 뭐 이런 거 있어? 예전에 내가 만들어놨다가 나는 안 된 것 같고 안 했는데. 저도 아이템을 좀 만들어놨어요. 기존에다가 첫 구매 그 쿠폰 나오는 걸 몇 개 만들었는데, 그거 아마 그 선발로 알고 있어요. 선발. 그래서 나는 아마 안 나올걸? 근데 팔로우한지는, 네, 팔로우는 나와요. 아, 그거 그러면, 그거 제가 드린 쿠폰이 있잖아요. 아, 당장 필요한 게 없어서. 그럴 수 있죠. 안녕냥님. 예. 쿠폰은, 우리 쿠폰이, 팔로우 쿠폰이 며칠까지지? 며칠까지 가능해? 나 그거 까먹었다. 아니에요, 뭐 불량주부예요. 내가 말을 좀, 예. 딱 이게 또 타이밍이야. 안녕님이 딱 뭐가 필요했을 때 내가 방송을 딱 이렇게 하고 있으면 또 구매할 수 있었는데, 타이밍이야 이게. 타이밍인데. 불량주부의 반대말이 뭐야 그러면? 아유, 감사합니다. 쿠폰에 그 날짜 적혀있긴 한데. 여기 파업 중인 분들이 계시는데. 뭘 파업이야. 아, 자녀들, 남편, 본인 다 밥상 차려갖고 드시고 계시잖아. 주방파업. 아이고, 주방파업. 불량주부의 반대말이 뭐예요? 주방주부의 반대말. 불량의 반대말이 뭐지? 반대가? 뭐냐고? 아, 저희 집 주방도 신랑이 더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아, 요즘에는 그러니까. 요즘에. 저 가끔 가다가 여기, 신혼부부와 예비부부들 오시면은 대부분 남성들이 그릇을 고르세요. 그릇. 예, 그릇 냄비를 남성들이 고르세요. 야, 니가 쓸 거니까 니가 골라봐. 이렇게 해요. 여기 들어오면 나 깜짝 놀랐잖아. 니가 쓸 거니까 니가 골라. 이렇게 되더라고. 남편은, 야, 또, 아우, 뭐, 군 소리 안 하고, 알았어, 잠깐만. 아, 막, 남성이 더 적극적이에요, 요즘에는. 아, 그렇게 하셔도 되세요. 예, 안녕님. 제가 오늘 플래시 올린 거는 30일 갑니다. 30일 갖고, 30일 내만 이렇게 들어와도, 그, 웬만한 거 다 보실 수 있긴 해요. 예. 신랑이 골라와요? 그러면 좋은 거다. 저도 웬만하면은 주방에 신경 거의 안 쓰고 있거든. 만약에 내가 주방에 들어가면은, 예, 먹고 나온 거를 흔적 없이, 먹고 나온 거를 흔적 없이, 예, 이용한 거를 좀 흔적 없이 이용하려는 편이라서.
가끔 가다가 이제 예, 이런 날도 있잖아. 예, 힘든 날 있잖아요. 진짜 하기 싫은 날. 그때는 뭐 배달 시켜 먹고요. 아, 근데 배달은 또 물리면은 만약에 어, 볶음밥 해달라면 그냥 볶음밥 해줍니다. 아. 라면 해달라면 라면 해줘요. 신랑의 집안일 안에 하는데 못 들은 척해요. 아 그래요? 못 들은 척? 야 오이냉국 만들기 힘들지 않나? 오이냉국 만들기 힘들지 않아요? 오이냉국 아 이거 몇 개 없다? 두 개 어, 두 개만 올릴게 이거는 어, 내 앞에 지금 두 개밖에 안 보여. 두 개밖에 없네. 두 개밖에 없네. 내 옆에 두 개밖에 안 보여. 드립포트. 포트에요, 전기. 물 끓이는 것도 돼요. 오이 냈고 싶다고? 오이 냈고 내가 레시피는 모르겠네. 이야, 시원하게. 오이 냉국에 뭐 들어가? 오이냉국에 뭐 들어가죠? 식초도 들어가죠. 뭐 젓갈인가? 액젓 같은 거 들어가지 않나? 그것도 들어가지. 소금이야 뭐 자기가 간 보면 되는 거고. 뭐 들어가? 뭐 들어가지? 저울이에요. 1kg. 아 오이냉국. 요즘에 여러분들 예, 그 편하잖아요. 예. 그리 버섯도 다 입성하시고 여러분들 어 미역 식축 설치하러 뭐 맞네. 예. 오이 양파 미역 아 미역 아 미역도 잘게 쓰라고 들어가고 식초 설탕으로 뭐 그러네. 내가 젓갈은 안 들어가는구나. 액젓은 안 들어가는구나. 얼음 얼려놓고 그럼 되는구나. 아 이건 가격이 조금 그래 얘는. 아우. 얘가 가격이 불량합니다. 얘야말로 가격이 무슨 불량하네. 한 개밖에 없어요. 저번에 가져온 건데. 얘가 가격이 불량해요. 가격을 좀 더 이쁘게 가져왔어야 되는데. 다지기. 어, 이거 있으면은, 예. 요리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설거지가 귀찮아서 아, 장이 아, 구데기 무서워서 잘 안 담그시는 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아, 갑자기 생각났어요. 낮에 공급체께서 연락 주셔서 대충 후루룩 했네요. 뭐 만들어달라면 다 만들어주나 봐. 대단한데? 그게 더 대단한 거야. 잘하시는 것 같은데. 남들이 날 판단하게 만들면 안 되는데 요즘에 내가 계속 느끼는 게 아까 내가 초두에 말했잖아요. 내가 아직 스펙이 모자라서 남들이 나를 너무 쉽게 보는 것 같아갖고 남들이 나를 너무 쉽게 보는 것 같아. 남들이 나를 판단하게 만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약점을 보일 필요는 없어. 갑자기 생각났어 또. 아니, 구데기 무서워서 잘 안 담그시는 거 똑같아요. 설거지하기 귀찮아서 여러분들 요리 편히 할 수 있는데 편히 안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 여러분들 다지기, 반죽 다 가능하고요. 반죽도 제가 저번에 이 비슷한 다지기로 감자 수제비를 했죠. 손에 밀가루 한 개도 안 묻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볶음밥, 이유식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뭐 양념 넣고 이렇게 섞어야 되는 거, 조물조물 해야 되는 거 다 얘가 가능하고요. 믹서기처럼 곱게 갈아버리는 게 아니고 얘는 다져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칼로 고기 다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칼로 뭐 여러 번 막 손목 아파 막 고기 막 사방사방 막 다 튀어 막 모았다가 다시 또 쳐야 되고 또 모았다가 다시 쳐야 되고 막 이걸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버튼을 누르고 있을 때마다 갈리기 때문에 오래 누르고 있으면 더 곱게 갈리는 거고 그래도 뭐 곱게 막 가루가 돼버리는 건 아니에요. 좀 슬슬 하시면 좀 식감 있게 두껍게 할 수 있는 거고 그건 여러분들이 조절하시면 돼요. 이걸로 조절하시면 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이제 거품 낼 때 이걸로 하시면 되고요. 요거만 바꾸시면 돼요. 많이 보셨죠? 이건 플라스틱 바스켓 같이 돌리는 거고요. 이게 믹서기예요. 이게 믹서기. 과일 같은 거, 과일 주스 같은 거 그냥 윙윙윙 해갖고 드시면 되고 선천적으로 고운 거밖에 못 드셔. 굵은 거 쓰는 거 뭐 믹서기 돌리시면 돼요. 믹서기. 이건 다지는 거예요. 다지는 거. 약간 식감 있게.
그렇게 해서 드시는 거예요, 이거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드린 게 28,500원. 이거 2년 전 단가예요, 2년 전 단가. 나 솔직히 내가 내일 물어봐야 돼요. 아, 내일 아니 다음 주에 이거 나오냐고. 그래서 지금은 재고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갖고 많이 못 올려요. 3개. POP가 딱 2년 전 POP야. 한 1년 반 넘은 것 같아요. POP가 28,500원. 그래서 구데기 무서워서 장 목다 시킬 바에는 안 쓰시긴 하고, 구데기 안 무서워 장 담글써 하신 분들은 쓰시면 돼요. 설거지가 무서워서 요리 못할 것 같아 하시면 못 하시는 거고, 바로 사용하자마자 물 넣고 바닥도 돌리시면 돼요, 여러분들. 사용하자마자 여기 있는 거 내용을 다 뜯어내시고, 세척하실 때 따로 이렇게 뭐 퐁퐁 붙여갖고 수세미를 할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 여기 다시 닫아놓고 물 넣고 그냥 밍 돌리시면 돼요. 미석이 세척하는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자주 사용하시면 돼요. 한두 번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것도 똑같아요. 이거 따로 내가 이렇게 손을 놓고 막 닦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내가 손 놓고 닦을 정도면요, 여러분들 설거지 안 한 거, 그냥 방치해놓은 거예요. 네, 사용하자마자 다 끝나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헹구시면 됩니다. 물로. 기계 끼워놓고 기계로 윙 돌리시면 돼요. 내가 손으로 닦을 필요 없어요. 손을 닦을 정도면 여러분들 방치해놨단 거예요. 적어도 1시간 이상 방치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손을 닦아야죠. 방치한 결과예요. 방치한 결과. 바로 믹서기처럼 닦으시면 돼요. 물 넣고 다시 헹구시면 됩니다. 내가 손을 닦는 것보다 훨씬 잘 닦이는 경우도 있어요. 구석구석. 자, 또 갑자기 생각났어요. 구데기가 갑자기 생각났네. 자, 그리고 이게 믹서기. 믹서기는 여러분들 이게 지금 1500ml 짜리네요. 1500ml 짜리인데 믹서기 꼭 와트수 제 거 아니더라도 와트수 꼭 비교해보세요. 와트. 제가 여태까지 믹서기 몇 개 갖다 놓고 비교해봤고 제가 써보고 해봤더니 와트가 제일 중요하더라고. 와트. 뭐 날이 뭐 티타늄 날이나 뭐 날이 어떻게 뭐 4중 날이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예. 중요하지가 않아. 제일 중요한 건 날이 어떻게 생겼나 특이하게 날이 꺾여 있어야 돼. 제가 원하는 거는 꺾여 있어야 되고 와트수 이건 800와트 짜리야. 800와트. 자, 여러분들 800와트 정도가 되면요 파워가 여기에다가 뭐 800와트면 여기다가 가득 토마토 채워놓고 돌려도 돌아간다는 소리입니다. 간혹가다 안 돌아가는 거 800와트 미만 애들 있어요. 500와트, 400와트, 300와트 짜리 걔네는 과일 몇 개 요만큼만 넣고 돌리시는 거예요. 요만큼 한 모금 넣고 돌리시는 거예요. 마력이 딸린데 예 내용이 많이 넣으면요 내가 이거를 흔들어 줘요. 돌아가라 흔들어 그리고 결국이 안 돼요. 다시 퍼내. 예, 그리고 돌리시죠. 예,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니까 얼음도 갈리는 거예요. 800 같으면 얼음도 갈립니다. 얼음도 갈리고 그래요. 얼음도 얼음이 갈려야 되거든. 얼음 갈려요. 그래서 이거 요거는 내가 등록해놨나? 몇몇 가지는 내가 등록해놨거든요. 그냥 올릴게요. 나중에 39,500원. 나중에 매니저님이 코드만 잡아놔. 코드 알지? 예, 코드. 800W 짜리고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800W. 내가 얼마로 그랬지 방금? 39,500원 이었나? 가격 좀 다시 봐봐. 맞는지. 가격을 다시 봐봐. 맞니? 요거 말고 이제 와트수가 더 큰 게 있어요. 와트수 더 큰 거는 아예 요걸로 보여드릴게. 요거. 요건 2리터짜리. 요건 2리터짜리예요. 보르테가. 같은 회사에서 나온 거고 이건 스마트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식이 됐고 와트수는 얘보다 높아요. 많이 높아요. 그래갖고 얼음도 싹 달리고 파워 좋은 거. 와트수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몬스터 얘도 가격이 불량해. 아, 여러분한테 불량한 게 아니야. 나한테 불량해. 최저가 검색했더니 별로 안 좋아 내가. 나한테 불량해 얘는 지금.
나한테 불량해. 딱 봐도 몬스터 무식하게 생겼죠, 여러분들. 얘도 마트가 상당히 커요. 마트 수가 얘도 상당히 큽니다. 688 온 거. 나한테 불량한 아이. 1.6마력이에요. 1.6마력이라면은 얘보다 여러분들 두 배, 사양은 두 배. 용량은 1500W짜리야, 이게 1500W. 용량은 2L. 2L. 옛날에 김정국이 뭐 여기다가 뭐 건가류 넣고 뭐 과일 넣고 해갖고 바나나 넣고 해갖고 막 돌리잖아요. 그거 여러분들 그거 업소용 거예요. 어? 비싼 거야 그거? 30만원짜리인가? 그럴 거예요 그거. 그래서 걔는 단백질 섭취 때문에 마력 좋은 거 사셨을 거예요. 네, 김종국 가수 김종국이 쓰던 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기 30만 원 호가하는 겁니다. 백화점에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뭐 편의점 가면은 캔커피 예를 들어 캔커피 팔잖아요. 편의점에서 행사할 때는 1200원에 2 플러스 1. 그쵸? 네, 행사할 때는 2 플러스 1이라고 1600원 붙여놓고, 행사 안 할 때는 1200원 붙여놓고, 예, 네, 그렇게 하는 거 똑같아요. 똑같다는 게 아니라, 누가 그러더라고. 넌 편의점에서 그렇게 해서 팔래? 백화점 들어가서 이거 그냥 2000원 붙여놓고 팔래? 예? 네? 저기 어디야? 그 어디? 뭐 2000원에 팔래? 네. 백화점 들어가서 2,000원에 팔래? 편의점 가고 1,200원, 1,600원에 갖다 팔래? 2,000원짜리 갖다 파는 게 낫거든. 같은 상품인데. 누가 그러더라고? 자기 품질을 좀 높이래요. 자기 역량을 좀 높이라는데, 방법을 모르겠네? 방법을 모르겠어요? 방법을. 싼 거 좋죠, 여러분들. 저렴한 거 좋죠. 그 좋은 그 앞에 배경이 있잖아요. 난 독박 쓰기 싫다, 이거요. 남들은 1,000원에 갖다 먹는데, 나는 1,000원에, 1,200원에 갖다 먹기 싫다, 그거거든. 주유소 자체도 그래요. 내가 조금 더 가면은 20원 더 싸. 근데 여기 바로 앞에서 가면 20원이 더 비싸. 어디로 가실래요? 좀 더 앞으로 가시더라고. 그거 여러분들, 뭐, 많이 넣어봤자 20리터, 30리터가 들어가요. 리터당 뭐 요즘에 가격이 있으니까 그 엠분에라도 2,000원, 3,000원 더 아낄 수 있어요. 발 앞에서 넣으세요 그냥. 거지간히 차이 많이 안 나는 이상.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세요. 그 시간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저렴한 거 좋아요. 좋아.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들 아무리 말도 안 되는 가격이 올라 있어도 그런 거는 좀 주의해서 구입하시길 바래요. 요즘에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나는 그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쓰면 안 되는 용기들이 있어요. 쓰면 안 되는 냄비들이 있고, 그게 맞는 그 사용 용도에 맞는 것만 쓰시면 상관이 없는데, 그 외의 용도로 사용하시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들. 저는 아는데 일일이 다 이렇게 구별을 못 해드릴 수 있잖아요. 남이 찾아봐야 되고. 그래서 당분간은 좀 조심해주세요. 그런 거는. 그냥 먹는 거 말고 이런 주방에 필요한 용기 말고 다른 거는 구입하셔도 난 상관없어. 다른 건 상관없는데 이 먹는 거에 관련된 거는 다 조심하시고. 나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저 이 물건이 다 들어올 때 수입해서 들어오잖아요. 주방에 관련된 거. 식약청에서 검사 다 받고 들어와요. 여러분들. 식약청에서 검사 다 받고 들어와야지. 아, 그렇게 안 되면 반입이 안 돼요, 우리나라에. 근데 그렇게 요즘에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알겠지만 자본주의 그 플랫폼이 들어오면서 그걸 못 하고 있죠. 그래서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그 걔네들이 하겠다고 했는데요. 그거 다 못 합니다. 물건이 뭐 한두 개요? 우리나라에 쓰레기 쌓일까봐 걱정이에요, 나는. 참, 나 혼자 걱정하고 있어요, 나 혼자.
나 혼자 걱정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쓰레기 국가 될까봐. 난 그거 나 혼자 걱정하고 있네. 또 가봅시다. 뭐 남들이 그래요 또. 그거 다 분해해서 또 다시 또 재사용하면 되지. 재사용하면 안 되는 애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나는. 재사용하면 안 되는 애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럼 그게 어디로 가겠어요? 우리나라 어느 산에 쌓여 있겠죠. 우리나라는 쓰레기를 다른 나라에 돈 주고 갖다 버리는데 우리는 쓰레기를 돈 주고 사오네. 아, 당분간만 그거 잡아주겠죠. 설마 심각성을 알고 있을 거예요. 심각성을 알고 있을 거니까. 자, 제가 먹방방 방송할 때 항상 하는 거 이거. 자, 뚜껑 있어요. 뚜껑 있고 이렇게 해갖고 불 낮춰갖고 이쪽에 불 낮춰갖고 이거갖고 스테이크 하셔도 돼요. 스테이크 하실 때 뚜껑 닫아놓고 하시면 더 잘 익는 거 아시죠? 스테이크 하셔도 되고. 자, 여기다가는 라면 한 개 들어갑니다. 아, 단지 좀 반 나눠서 넣어야 돼. 반 나눠서 넣어야 돼. 그게 하신 건데. 뚜껑 닫아놓고 하셔도 되고, 오뎅탕 하셔도 되고요. 오뎅 있죠? 예, 오뎅탕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예, 그리고 그 뭐냐, 그 계란찜 하셔도 되고요. 뚜껑 있어서 계란찜 가능하고요. 여러분들 원하시는 걸로 하시면 돼요. 예, 여러분들 원하시는 걸로, 예, 혼밥 하실 때. 제가 이거 영상 계속 올리고 있죠? 너무 편해서 제가 계속 올리고 있는 거예요. 써보시라고. 자, 세척하시는 방법 알려드릴 건데, 자, 이거 올려드리고, 세척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예요. 이게 일체형이라서 그래요. 이게 판이 본체하고 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일체형입니다. 일체형하고 분리형하고 장단점이 있긴 해요. 장단점이 있는데, 33,200원. 아, 너 괜히 이것도, 아, 이거, 오래됐는데, 물건 단종됐을까봐 걱정이네. 아. 자, 설거지 하실 때 방법 알려드릴 거예요. 사용 다 하시고, 기름때가 묻어있으면 키친타올로 닦아내시고요. 최소한 기름을 제거하신 다음에, 여기도 기름이 떠있겠죠? 라면 기름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키친타올로 한번 닦아주시고, 자, 세척하실 때는 이거를 설거지통에 넣으시면 안 돼요. 물이 여기 들어가면 안 되겠든가. 채소물은 가능하지만 물에 아예 팡당 담궈놓고 있으면 여름 사용할 때 되게 불편해집니다. 그러니까 사용하실 때는, 설거지 하실 때는 이거를 이렇게 싱크대에 바르게 놔둔 다음에 요것만 잡고 끼우린 상태에서 이렇게 닦아주세요. 이렇게 닦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닦아주시고 헹궈주시고 잘 보고 이물질이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다시 거기 부분 다 닦으시고 헹궈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다가 딱 기대놓으시면 돼요. 엎어놓으셔도 되고 기대놓으셔도 되고 이렇게 그냥 올려놓으셔도 돼요. 뭐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으니까. 화력도 좋아요. 화력이 1300인가 1200인가. 야, 이거 오랜만에 하니까 까먹었다. 1300와트. 1300와트. 대부분 800와트, 900와트짜리가 우리 가스불로 봤을 때는 거의 그게 3단 최고 화력의 가스불이 800와트에서 900와트 정도 돼요. 가스레인지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그 정도 보시면 되니까, 1300와트니까. 여러분들, 제가 저번 테스트 해봤죠? 찬물 넣고 라면이 끓여질까요? 끓여집니다. 예, 끓여져요. 쫄깃쫄깃한 맛을 더 느끼고 싶으시면 여러분들 찬물에 넣고 하셔도 7분이면 완성이 됩니다. 7분이면 완성이 되고요. 그 논란에 대해서 교수님이 뭐 이렇게 한마디 했죠? 이론상으로는 찬물에 넣고 하는 게 맞다고 했는데 글루텐이라고 했잖아요. 쫄깃쫄깃한 그 성분이 글루텐이라고 하잖아요. 글루텐 맞나? 글루텐 그 성분 때문에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얘 분해가 된대요. 예, 풀어진다고 하죠. 분해가 되는데 우리는 면발에 다 코팅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찬물에 넣고, 녹기 시작했을 때 그 시점이 딱 익었을 때 그 시점하고 똑같대요. 그래서 찬물에 넣고 하신대. 이론상을 그게 맞아갖고 해봤는데, 뭐, 그게 큰 차이가 없었어요, 저도. 찬물 넣고, 라면 넣고, 예, 딱 올려놓고 7분이니까 끓여지더라고요. 뭐, 전혀 불려 있는 게 없었어요. 전혀 불려 있지가 않아요. 단, 여러분들, 해보세요. 궁금하면 팩트체크 하려고 한번 해보셔야 돼. 여러분들 집에 있는 냄비 꺼내놓고 찬물 넣고 라면 넣고 스프 넣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한 7분쯤 한 6분 30초 정도에 계란 통 하나 띄워놓으면 끝. 네.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여기다가 국거리 고기 갖다 놓고, 고기 먹다가 라면 후에 끓인 다음에 라면하고 라면에다가 고기를 좀 집어넣고, 예, 그리고 또 고기 라면을 먹습니다. 라면 한 개라서 조금 아쉽긴 한데, 딱 한 끼 채울 때는 좋아요. 한 끼 채울 때. 전기가 아니어서 그게 좋고, 단지 굳이 불편하다면 설거지 하는 거, 그게 좀 불편할 뿐입니다. 국거리 넣고 먹었어. 부르주아야, 국거리가? 부르주아였으면 여기다 스테이크를 올려놨지, 티본을 올려놨지. 티본 하나 딱 올려놔도 될 것 같은데. 예. 고기 비싼 게 뭐야, 근데? 고기 비싼 게 뭘까? 어쨌든, 찬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라면도. 에이, 설마 하신 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난 했어. 자, 이거는 여러분들 팝콘 집에서 팝콘 기계 무비 보시면서 팝콘 드실 수 있어요. 네. 그렇다고 여기다가 뭐 이렇게 당분 있는 거 넣지 마세요. 제가 전에 넣어봤다가 애 먹었습니다. 세척하느라고. 여러분들은 오리지널 그 마트에 가면 팝니다. 팝콘용 옥수수 알갱이 그거 넣고 그냥 돌리시면 돼요. 그러면 팝콘이 여기서 막 튀어나올 거예요. 여기서 받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좀 뜨겁기 때문에 조심은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나무 트레이나 조금 이제 큰 널찍한 트레이 같은 거, 예, 그런 거 있으시면 그걸로 받으시기 바래요. 이게 여기서 그릇이 여기 있는데, 그릇이 여기 있으면 여기 딱딱딱 당기지를 않아요. 막 여기저기 막 튀어나갑니다. 그거 잡으려면. 예, 어쨌든 팝콘 기계. 팝콘이 왔어요. 그래서 팝콘 다 하신 다음에 그 용왕한 팩에 가루가 다 되어 있잖아요. 그걸 이제 뿌려갖고 드시면 돼요. 그걸로 뿌려 드시면 됩니다. 난 빙수기계가 내가 이걸 좀 더 컸으면 좋겠는데. 빙수기계가 너무 작아서 아쉽네. 눈꽃 빙수기계. 눈꽃 빙수기계. 눈꽃 빙수기계. 얘 괜찮았는데 내가 가격 때문에 불량해졌어. 눈꽃 빙수기계 이게 얼마냐? 가격 지워졌다. 앞에 확인해봐요. 가격 요거는 되게 간단합니다. 아이고야, 얼음 얼리신 다음에 예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거 누르면 돼요. 윙 하고 윙 이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누르면 되는 스타일, 뛰면 예, 멈춘 스타일, 요런 스타일이에요. 바지기와 똑같죠? 가격이 마음에 안 들어. 나도 어느 순간 판매자로서 최저가의 노예가 되어버려갖고요. 맨날 혼나요. 지인들한테. 비싸단 소리를 왜 하니? 비싸단 소리를 왜 하니? 아, 근데, 내가 어느 순간 내가 입에 그 달고 산다고, 내가. 아. 나도 최저가의 노예가 됐나봐. 최저가의 노예가 되어버렸어. 자. 이건 커피 내리는 건데, 갈아주지는 않아요. 갈아 놓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마트에 가면 스타벅스 갈아 놓은 거 있잖아요. 거기다 넣고 하시는 거예요. 넣고 내리시는 건데, 물이 여기서 나옵니다. 물을 여기다 놓으시면 돼요. 물을 여기다 놓으시면 되고, 예, 버튼이 여기 있으니까. 그럼 물이 끓어오르면서 물이 여기로 나옵니다. 물이 여기로 나오면 여기서 떨어지고, 이 거름망이 있거든요. 예, 거름망. 거름망을 떨어져서
이거에 당겨요. 아. 당겨요. 그런 사이에 텀블러에 갈리지는 않아요. 갈리는 거 내가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 은근 비싸더라고. 그래도 가져올게요. 나 얼마인지 모르겠다 매니저님. 이거나 가격 없다. 아 있네 있네. 22,000원. 22,000원. 나 이거 언제 한번 한다고 했죠. 이거 샘플 진열해놓은 거 내가 저렴하게 드린다고. 언제쯤 할까? 이게 까놓은 거는 재포장이 있으면 해드리는데 포장지가 없으면은 그냥 이대로 에어캡 싸갖고 나갑니다. 아무래도 지금보다 더 저렴하게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되겠죠? 물론 그래야 되겠지. 물론. 자, 요거는 믹서기인데, 믹서기인데요. 이게 텀블러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아예 텀블러가 있어요. 텀블러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큰 거. 작은 거. 다음 주에? 다지기. 이건 뭐 마늘 같은 거 다질 때 쓰는 거. 자, 믹서기. 자그마할수록 와트 수는 내려가요. 예, 내려갑니다. 그래서 간단한 거, 토마토 같은 건 갈아낼 수 있는데, 적당히만 들어가도 돼요. 적당히만. 뭐, 당근도 갈아줄 수 있어요. 당근도 갈아주는데, 적당히만 들어갑니다. 반 이상 넘어가면 안 갈려요. 제가 해봤어. 그러면 가득 넣어갖고도 될까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자, 이게 350W 짜리에요. 350W. 아깝게 800W 믹서기였죠, 이게. 예, 이건 얼음도 갈려요. 잘 갈립니다. 근데 얘는 300W. 잘 안 갈려요. 화력이 딸려. 근데 왜 안 갈려 하시면 안 돼요. 내가 그때 느낀 거예요. 아, 화력이 좀 세야 되는구나. 화력이 좀 있어야 되는구나. 그때 느낀 거예요. 간단해. 아침에 과일 드실 분들 이거 이용하시면 됩니다. 과일, 사과, 배 이런 거 좀 살싹 오려갖고 한두 개 이렇게 넣고 한 개 물 타서 사이다 섞어갖고 드시길 바랍니다. 아 사이다란다 그거 있잖아 그거 탄산수. 그냥 너무 맥시멈 누르시면 안 돼요. 이 정도만. 얼음 넣고 같이 넣으시려면 이 정도. 네. 과일은 아, 이 정도. 과일도 이 정도. 너무 맥시멈 넣으면은 안 갈려요. 안 갈려. 그래서 텀블러가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같이. 두 개. 예, 남편 주고요. 여러분들 쓰시고. 아니면 이게 여러분 쓰시고요. 이게 남편 주시면 돼요. 아이들 예, 주시면 돼요. 예, 보낸 가방 다 있으면 보낸 가방에 딱 놓고 가셔도 되고. 대신 잊어버리면 안 돼. 잊어버리면 안 돼. 그냥 갈아갖고, 다른 보냉병에 넣어주세요. 아침에 간단하게 갈아갖고. 바로 아침에 갈아놓는 게 정말 맛있죠? 또 묵혀놓으면 맛없다. 과일도. 과일도 묵혀놓으면 맛이 없어요. 자, 요거는 숄더백 아니고, 토드백 아니고, 예, 와플 기계. 와플 기계에요, 와플 기계. 내용물 보여드릴게요. 네, 와플 기계고, 이걸 또 손으로 이렇게 하시면은 와플 기계. 와플 기계. 오, 야, 39,000개 올릴 뻔했어. 자, 사용하는 방법.
사용하는 방법 잘 사용하시고, 여기 우회, 여기 우회, 여기 우회, 안 보이시나? 이렇게 떼시면 떼어내야 되죠. 이렇게 떼져요. 떼지고, 이거 잘 세척하시고. 자, 이것도 여러분들, 이렇게, 틈이 있어갖고, 30분 이상, 최소 30분? 많게는 1시간 이상, 이렇게, 방치해 놓으면 이거 닦기 힘들어집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좋다 해도, 뒷면 틀리니까. 방치해 놓으시면 닦기가 힘들어져요. 해도 또 다시 데펴놓고 불린 다음에 또 하시면 되긴 하는데 그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사용하자마자 잘 드시고 세척하세요. 예, 바로 세척하시면은 때 안 끼고 잘 벗겨지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좀 유분기 좀 많은 거는 좀 피하시기 바래요. 그냥 오리지널 마시기 바랍니다. 오리지널.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호떡 사다가 그냥 눌러갖고 그냥 드셔도 되고요. 살짝 버터 발라주셔서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너무 당근기 많은 걸로 넣으시면은 청소하기 힘들더라고요. 예. 호떡 많이 팔죠? 시중에? 그냥 넣고 그냥 쭉 누르셨다가 데펴갖고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통은 요거 한 개만 있죠? 와플 기계가. 요거보다 조금 더 클 거예요. 얘는 양면으로 돼 쓰는 거니까, 이렇게. 단점이라면 단점인데, 내가 저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열 조절하는 버튼이 없어요. 그냥 지가 알아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래요. 아이고. 내가 그걸 몰랐지, 내가. 나도 이거 가져왔을 때. 나도 이거 가져왔을 때, 그걸 몰랐어요. 예, 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고 있어요. 아, 트렌치 토스트, 여러분들, 식빵에다가, 여러분들, 또 치즈 넣고, 요거, 햄 넣고 해갖고, 쭉 눌러갖고 드시면은 애들 좋은 간식거리가 되겠죠. 후라이팬에다가 치즈 볶고 안 해도 돼. 후라이팬에다가 치즈 볶고 안 해도 됩니다. 그, 후라이팬에다가 사용하시는 거는, 그, 아날로그 방식이죠. 예. 그 좋은 방법이 있어요. 좋은 방법들이 많습니다. 토스트 할 때. 토스트 할 때 좋은 방법들이 있어요. 자, 수저 살균 소독기에요, 여러분들. 이거 움직이는 거 아니고, 나 움직이는 줄 아는데 움직이진 않아요.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고정. 예, 이게 비스듬하게 고정되어 있고요. 자, 뚜껑 여는 순간 UV는 꺼져요. 여기 이게 UV거든요. 이게 살균 소독하는 거. UV고, 안쪽은 스테인리스. 당연히 스테인리스가 되어 있어야겠죠? 빠지는 건 아니야. 빠지는 건 아니고, 자, 물 빠지는 건 여기 있어요. 물 빠지는 거. 여기 있고요. 물 세척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네, 여기 좀 뚫려 있는 거예요, 여기. 뚫려 있어요. 물 세척하시면 되고. 물 세척하시면 되고. 그래도 물에만 담가놓지 마세요, 물에만. 그리고 이제 뚜껑을 닫으면 여기 버튼을 누르면서 UV가 작동되는 겁니다. UV는 우리가 눈으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작동 원리가 있는 겁니다. 딱 끼면은 파란불이 뚝 들어오겠죠? 여기도 파란불이 들어오고, 버튼 여기 있습니다. 수저 살균 소독기에요. 수저 살균 소독기. 35,800원. 아, 보르테가. 제가 보르테가도 그렇고, 스위스 밀리터리도 그렇고, 보랄도 그렇고, 제가 본사에 다 전화해봤어요. 저도 물건 주세요. 안 주세요? 네. 안 주시더라고. 거기는 협력한 업체들이 있어갖고 물건 안 주세요. 제가 요즘에 공장에 직접 전화해서 물건을 받으려고 전화를 하면은, 최소 수량을 말씀하신 데도 있고, 저희는 당분간 더 확보할 상관 없습니다. 하신 분도 계시고요. 네. 근데 다시 전화할 필요는 있어요. 다시 전화해서 요즘 생각은 어떠세요? 다시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물건을 받아야 제가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단돈 100원이라도 더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일부 전화하는 겁니다. 예, 제가 물건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소량으로만 제가 열심히 팔아볼게요. 어쨌든 최소 소량 말씀하신 것도 1년 안에는 다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처음부터 그렇게 1년치를 내가 한 번에 지불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 못 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 말씀드려도 이해 못하신 분들은 내가 거래 못하고 있는 거고. 예. 그래서 한 번은 내가 다 전화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팔아볼게요. 저 라이브 방송하고 있는데, 예, 심하게 노출돼갖고 가격 경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갖고 팔아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자존감이 낮아져요. 아, 얘네들이 아직 나의 스펙을 모르는구나. 나도 스펙이 지금 그렇게 큰 건 아니니까. 여기서 머마하게 하루에 몇천만 원 팔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내 스펙을 키우자, 요즘엔. 내 실력을 더 키우자. 이러고 있습니다. 요즘엔 족족 다 실패하고 있어요. 내가. 공장에. 그래서 막 쓴소리도 합니다. 아직도 40년, 30년 전 장사 스타일을 아직까지 고수하고 있으니까 중국산한테 밀리지! 내가 맨날 그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러는 사이에 중국산들 다 들어와서 다 판치고 있는데 나중에 가격을 아무리 다운해갖고 채소수량 그거 락 없애놓고 팔려고 해봐. 누가 팔아주겠냐고요. 안 맞는데 시세가. 그때 가면 문 닫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문 닫은 사람들 내가 많이 봤습니다. 그 자존심 못 내려놓으면 뭐 장사 잘 되고 있는 사람은 그럴 필요는 없어요. 채소수량 걸어놓고 락 걸어놓으면 돼요. 장사 안 되는 집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가끔 그러죠. 가끔 가다가 막 후리치잖아. 사장님이 미쳤어요. 저도 합니다. 가끔. 그때는 좀 심각할 때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심각하긴 한데. 그때 가면 더 심각하긴 한데. 자, 이거는 칼 소독기. 여기는 스푼, 숟가락 젓가락 들어가는 거고, 여기가. 숟가락 젓가락 들어가는 거고. 여기. 숟가락 젓가락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는 치니까 나왔네. 칼다리가 있습니다. 칼다리. 예, 칼다리. 이걸 실면 나오는 거. 치면 나오네. 치면 나오나 원래? 원래 치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 치면 처음 알았어. 원래 눌러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근데 치니까 나오네. 칼갈이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칼갈이하고. 이렇게. 여기 옆에가 물받이. 위생적으로 쓰고 싶으신 분들은 예. 근데 자리가 필요합니다. 그게 단점이라면 단점이에요. 여러분들 공간이 좀 필요해요. 공간. 공간이 좀 필요해요. 이게 지금 거의 에어프라이어 많아요. 사이즈가. 사이즈가 에어프라이어 사이즈만 안해서 여러분들 단점이라면 공간이 좀 필요합니다. 공간이. 대부분 요즘에 싱크대에서 도마지 안 하고 따로 아일랜드 식탁이나 식탁에서 하시죠. 넓은 데서 하세요, 여러분들. 조리하실 때. 좁은 데서 하지 마시고. 좁은 데도 막 아슬아슬하게 도마 올려놓고 거기서 칼질하고 있다가 도마 떨어지면 칼도 떨어져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냥 넓은 공간에서 하세요. 진짜 그런 공간도 없으면 아예 탭을 깔아놓고 하세요. 이렇게 뒤에 밥상 같은 거 깔아놓고 밥상에서 하세요. 안전하게. 좁은 공간에서 자꾸 칼질하시고 거기 요리하시고 뭐 양념들이 다 싶으면 실수로 여기로 걸리거나 옷에 걸려갖고 내용물이 다 떨어집니다. 그동안 내가 한 시간 동안 투자했던 거 그냥 망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넓은 공간에서 하세요. 넓은 공간 만들어 놓고 하세요.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좁은 데서 하지 마세요. 좁은 데서. 자, 이것도 칼 UV 살균 소독기인데요. 여기에 이제 숟가락 들어가시면 되고요. 칼, 뭐, 가위, 이런 거 넣으시면 되고. 자, 이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기 해갖고, 가운데 도마. 도마 넣으시면 돼요. 도마도 이제 살균 소독 해갖고 쓰시는 거예요. 살균 소독 해서 쓰시는 거고, 쟁반, 쟁반 굳이, 그걸 뭐 잘만 닦으시면 되니까. 쟁반인데, 만약에 여러분들, 저거 뭐냐, 플레이팅 도마라면 들어가야 되겠죠? 그 자체가 도마가, 나무로 되어 있다면, 예. 그래서 바람이 나오면서 UV 살균 소독기로 한번 쑥 예, 향균 살균 소독이 된다는 거예요. 버튼은 앞쪽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놓으시면은 버튼 안 보일 수 있을까? 이렇게 놓으셔야겠죠? 예. 그럼 뭐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올릴게요. 이것도 굳이 단점이라면 공간이 부족하다는 거. 공간이 없네. 제가 그래서 요즘에 뭐 찾고 있냐면요. 그거 찾고 있어요. 문에다가 달아놓는 거. 대부분 여러분들 수납장, 싱크대 바로 아래에 보면 칼이 꽂혀있죠. 예, 플라스틱에다가. 칼 꽂아놨죠. 예, 그것도 제가 판매합니다. 그거 닦기 귀찮으시면 풀러갖고 다시 교체하시면 돼요. 예, 그것도 판매하고 있으니까. 그거 은근 더러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대부분 그거 나사 풀러갖고 세척하신 분들 거의 안 계실 거예요. 천 명에 한 명, 두 명 있을까 말까인데 그것도 소독하셔야 된다. 예, 그것도 소독하셔야 돼요. 칼이 자꾸만 거기에 들어다 놨다 그러다 놨다 하시면은 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은 대부분 마른 냉주로 물기 다 제거하신 다음에 집어넣으세요. 오래가요. 곰팡이 안 나고. 물기가 같이 들어가면 곰팡이 나겠죠? 그러면 뜯어보시면은 거기도 수소통만큼이나 좀 취약한 부분입니다. 예, 그것도 그래서 내가 문에 달아놓는 그릇을 찾고 있어요. UV 살균 소독기. 자주 세척하시고 하시면 여러분들 UV 살균 소독기 이렇게 공간 많이 차지하는 거 필요는 없어요. 근데 잘 신경을 잘 안 쓰시니까 갖다 놓는 거예요. 또 찾으셨어. 이거를.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교차 오염을 주방에서 제일 위험한 게 교차 오염. 교차 오염만 좀 피하시면 주방 깨끗하게 하실 수 있어요. 교차 오염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차 오염. 예, 교차 오염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마른 상품에 물이 닿아서 거기서 예, 습한 공간에서 곰팡이 피었을 때 다른 미생물이 껴 있을 때 예, 물기만 잘 제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교차 오염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대부분 칼 이용하실 때 고기 쓸다가 야채 쓸다가 또 고기 쓸다가 또 야채 쓸다가 이러면 안 돼 있어. 예. 그래서 도마도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도마도 대부분 양면을 사용하게 됐어요. 양면. 그 육류 사용할 땐 여기. 채소 야채 쓸 땐 다 뒷면. 이렇게 쓰게 돼 있습니다. 단면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든 도마는 다 양면을 쓰게 돼 있어요. 예. 요즘에 나온 게 다 양면을 쓰시면 돼요. 양면으로. 예. 그 교차 오염을 줄이는 겁니다. 바로 드시는 거는 상관없어요. 근데 썰어놓고 보관을 할 때는 경우가 있어요. 보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예, 교차 오염을 줄이는 거죠. 예. 식당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식당 하실 때는 유의하셔야 되고 그거는 위생법에 있어요. 시약청에서 뭐 시약청이든 어디서 동섬에서 아니 저기 군청이나 시청에서 위생과에서 검사하러 나오면은 바로 그것부터 체크합니다. 도마 잘 쓰고 있는지 빨간색, 하얀색, 파란색 있어요. 도마 그걸 잘 쓰고 있는지 확인하고요. 위생관리 딱 위관을 봤을 때 후황 잘 청소하고 있는지 보시고 우리나라는 그거 잘 돼 있어요. 정말 예, 그거 하나는 제가 믿고 갑니다. 옛날에 정말 큰 이슈들이 지금도 간혹 일어나긴 하는데 주방 정말 요리하는 것보다 힘든 게 청소하는 거. 청소하는 거 정말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세제가 강한 걸 쓰세요. 강한 걸 쓰면 빨리 지워지죠. 빨리 지워지고 쉽게 할 수 있는데 그만큼 나한테도 악영향이 있습니다. 예, 마스크 쓰고 하세요. 청소하실 때는. 세제들이 자꾸 강해지죠. 빠른 단시간 내 하려고. 예. 기름때 제거할 때. 그거 찾아보면 다 있어요. 기름때 제거하는 거, 후황 청소하는 방법. 바닥 청소하는 방법, 무슨 세제를 써야 된다, 뭐 써야 된다, 다 나와 있고, 잘 찾아보세요. 예. 무조건 퐁퐁을 닦는 게 아니에요. 세제도 주방 세제, 욕실 세제, 뭐, 주방 세제, 다 있습니다. 자동차 세제, 예. 섬유유연제, 예. 쓸 수 있는 방법이 다 있기 때문에. 간혹 가다 퐁퐁 갖고 자동차 닦으신 분들 계시는데, 그건 상관없어요. 퐁퐁으로. 거품이 많이 나버리지. 예. 그, 걸려요. 걸려. 걸리나? 그건 모르겠다.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는 모르겠네. 내 집 앞에서 내가 닦는데, 그걸 밟고 넘어지면 내가 부러져야 되지. 퐁퐁을 밟고 넘어지면 내가 부러져야 돼요. 그런 사람은 없겠지, 설마. 집에서. 옛날엔 그렇게 많이 했어요. 퐁퐁에다가, 바가지에다가, 퐁퐁 풀어갖고, 거품 내가 그걸 막 딱 세차하고 그랬어, 옛날에. 그때는 몰랐지. 예, 네, 지금은 아실 거야. 지금은 아시겠지? 내가 말했으니까 아실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어우, 우리 먼지 좀 닦자. 이거 봐라, 먼지. 이거 먼지. 내가 이렇게 방송을 한다. 아무리 샘플이 그렇지만은 먼지 좀 닦자, 우리.
장사 잘 되는 집하고 안 되는 집이 집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먼지예요, 먼지. 장사 잘 되는 집은 먼지가 없어요. 장사 안 되는 집이 먼지가 많은 거예요. 근데 힘든 거 나도 알아요, 여러분들. 다 닦기 얼마나 힘든데요. 이해합니다. 시간 날 때, 시간 날 때 구역을 다 하라는 것도 아니고 정해놓고 하시면 돼요, 정해놓고. 눈에 보이는데 그걸 안 닦으면 안 되잖아요. 그치? 내가 요즘에 신경을 못 써서 그러는데 신경 좀 써줘요, 우리. 그나마 낫다, 닦으니까. 저울이야, 저울, 여러분들. 네, 저울. 누구 저울? 네, 우리. 인바디 재는 그 저울인데, 인바디 재는 저울. 블랙. 저울. 야, 이거 등록해놨나 안 했나 모르겠다. 속도가 늦어요. 아, 제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그래야 되니까. 이거 나 원래 상품 등록 다 해놔야 되는데 제가 못하고 있어. 나도 그러지만은 저마다 다 바쁘다고 합니다. 자기 하는 일이 제일 바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거를 일찍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일찍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항상 그때그때 하루하루가 그냥 버겁기만 하고 하늘이 너무 빡세기만 하고 막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빨리 정신 차려야 되는데 내가 너무 늦게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막 바꾸려니까 너무 힘들어. 등록된 상품이 뭔 소리예요, 이게? 제품이 없어요? 아, 저 제품이 없나 봐요, 이제. 다른 게 들어올 거야, 아마 다른 게. 저울이, 여러분들, 체중계가, 저울이란데, 자꾸만. 체중계가, 요거, 벨레스, 벨레스로 바뀌었어, 벨레스, 여러분들. 요걸로 바뀌었어, 벨레스. 요걸로 하시면 돼요, 요걸로. 네, 요걸로. 저거는 아마 이전 거예요. 저건 한 개만, 아, 저건 빼요. 매니저님 저거 빼. 제가 나는 행사해갖고, 그냥 전 진열 상품이니까 행사할 때 하고, 방금 제가 올려놨던 체중이라고 검색하시면 또, 여러분들. 예. 그걸로 담으셔야 돼요. 체중계 필요하신 분들은. 그렇게 말하면 되잖아, 진환이. 그렇게 말하면 되잖아. 물건 한 개밖에 없다고. 솔드아웃 됐다고. 자, 38,000원. 10원 건조기. 근데 모든 건조기는 여러분들, 최소 5시간, 10시간 있어야 된다. 5시간, 많게는 10시간. 예, 그래야 건조시킬 수 있어요. 과일이든, 고구마가 됐든. 반건조 해갖고 하시는 것도 있죠? 반건조 하는 것도 추천해드릴게요. 반건조. 반건조 하는 것도 있으니까. 쟤보단 조금 더 큰 거예요. 10분 건조기. 방금 거보단 조금 더 큰 거. 대신 아날로그 방식이 전부 다 아날로그 방식.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온도 조정하고 온도 정해 놓으면 돼요. 온도 정해 놓으면 돼요. 얘도 자동 있나 본데. 39,000원. 더 큰 것도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큰 거, 더 높은 거 있어. 요즘 동결 건조기? 동결 건조기가 뭐야? 나 찾아봐야겠는데. 동결 건조기가 뭐야? 아, 나 모르는 거 많아요, 여러분들. 알려주세요. 맨날 후라이팬 냄비만 하고 있다가. 야, 주방 가전 아시죠? 저 포트 한 가지만 갖고 있었어요. 저 포트. 포트하고 저거 요술망망이 다 그 블렌더.
블렌더 그것만 있었어요, 제. 근데 정말 많이 늘었죠? 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이게. 덕분에 이 중에 다는 아닌데 이 중에 그래도 거의 10개 중에 한 6개, 7개 정도는 다 도매하고 있어요, 내가 또. 그분들한테도. 도매. 별 차이 없어서 그렇지. 별 차이 없어서 그렇지. 소비자들이 다 오프라인 매장 가갖고 핸드폰 보면서 이거 얼마에 올라와 있는데요? 얼마에 주시면 안 돼요? 다 그러진 않아요. 네, 저도 그래요. 오프라인 매장 가갖고 여러분들 시장조사를 했다는 걸 티를 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방법은 별로 안 좋습니다. 초장부터 기분 나빠져요. 네, 사장님들이. 네, 요즘에는 오프라인 매장 사장님들도 알아요. 네, 그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김밥집 가갖고, 아까 분식점 하신다고 그랬죠. 김밥집 가갖고, 저 앞동네는 3,000원 하는데, 매운 3,500원이에요. 비싸요. 이 소리를 해요, 초반부터. 기분 싹 나빠지겠죠. 그러지 말고, 다른 방법들이 많습니다. 그걸 이용하세요. 서로 기분 좋게도 좀 저렴하게 주시면 안 되라는 그 이가 있어요. 무조건 여러분들, 당연한 서비스는 없어요, 여러분들. 기분 나쁘게 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도 오죽하겠냐고. 그러니까 우리 서민들만 그래, 여러분들. 중산층 이상들은 그 소리 안 해요, 여러분들. 오히려 윗돈을 더 얹어주죠. 신사적으로. 고생하신다고. 3,000원짜리 제가 사가고, 10,000원짜리 거슬러 주네, 1,000원짜리 거슬러 주네. 아니야, 됐어요. 하고 가세요. 그게 더 올바르지 않나요? 서로 기분 좋고 다음에 또 오시면 내 얼굴 기억하고 계실 텐데. 김밥 세 줄 사갖고 10,000원 현금, 그것도 현금 결제로 해갖고 딱 주시면 1,000원은 됐어요 하고 현금 영수 좀 하셔야죠. 안 해도 돼요. 가셔. 오케이. 어떻게든 깎으려 가지 마시고. 그럼 그 동네 가서 싸 먹으면 되잖아요. 왜 여기 와서 염장질을 하냐고. 대부분 그랬는데 요즘엔 다 안 그래요. 아 그래요? 아유 저 동네는 저렴하게 파네요. 이렇게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시는 분들 계세요. 그것도 서비스라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 사람의 뭔가 오해하고 있는 거, 화난 거 풀어주려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잘못 만나면 여러분들 욕먹어요. 그러니까 서로 기분 나쁘게 김밥 한 줄 때문에 10,000원짜리 하나 때문에 그런 상황극을 만들지 마시고 적절히 잘 눈치 보고 아 이 사람은 받아줄 것 같다 그럼 하시고 아 이 사람은 오늘 컨디션 안 좋아 보이네 그럼 하지 말고 돈 1,000원에 그 사람의 마음도 얻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돈 1,000원에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어. 서로 기분 좋게 만날 수 있어. 택시비도 꼬박꼬박 100원짜리 받지 마시고 나머지는 됐어요 하고 내리세요 그냥. 아니 요즘 다 카드라니까 그런 거 택시는 그런 거 없을 거고. 몇백원, 몇천원으로 여러분들 사람의 마음을 사시는 건데 그 정도 못하시냐고. 여러분들 인건비 많잖아. 한 시간에 얼마 받아요, 여러분들. 그만큼 하고 계세요? 근데 바라는 거는 더 바라고 계시죠? 그러니까 몇백원에 서로 불키고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셔. 우리 몇 개 남았니, 매니저님? 단종이 돼갖고, 이제 물건이 안 나와요. 아, 나 이거 좋았는데. 아이. 우리 몇 개 남았을까, 이거? 행사할 때 할까, 그냥? 근데 너무 많이 남은 거 안 되는데. 도매를 같이 냈더니, 속도가 너무 빨라져갖고. 속도가 너무 빨라졌어. 저 얼마 몇 개 남았어? 아, 저 중요한데. 오, 크다, 커. 자, 요거는 여러분들 아시죠? 생선 구울 때. 예, 예, 예. 양면 그릴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기 양면 그릴팬. 자, 이거 사용하시면 밑에다가 바디에다가 물을 꼭 넣어놓고 하시는 게 연기가 이제 안쪽으로 이제 밖으로 새어나오는 걸 좀 막아줍니다. 예, 그래서 좀, 완전히 다 차단하지는 않아요, 연기를. 대신 연기를 차단하는 방법이 물이에요, 물.
근데 이 안쪽에다 물을 바닥에다가 한 2cm 정도, 1cm 정도 물만 받아 놓으셔도 기름이 그 위로 떨어지기 때문에 좀 닦을 때 귀찮은 거 좀 많이 덜어야 될 것 같고요. 설거지 하실 때 공기가 돌아다니면서 물에 희석이 됩니다. 그 연기가 많이 새어나지는 않아요. 네, 그렇게 사용하시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 집에 만약에 이런 게 갖고 계시면은 물을 보놓고 한번 사용해 보세요. 생선은 먹고 싶은데 아 연기 날 거 두려울까봐 저도 그래요. 연기 가득하게 될까봐 생선 고기 굽는 거 잘 안 하게 되죠. 근데 방법이 다 있다는 거예요. 방법이 다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바로 올려볼게요. 이것도 같이 스마크린. 자, 지금은 샘플은 우리 집에 있어요. 내가 먹방 하려고 제가 집에 갖다 놨네요. 하나는 스마크린. 자, 이게 연기 먹는 그릴이라고 합니다. 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안방 그릴이라고. 예, 연기 빨아들여줘요. 연기 많이 빨아집니다. 제가 이거 영상 쇼츠로 한번 올릴 건데, 한번, 네, 보세요. 예, 우리 아이들이 인정했어요. 예, 이걸 스위치를 킨 상태에서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예, 연기 나니, 안 나니? 했더니, 예. 지가고이 세척이요? 저거 다 분리돼요. 예, 저거 다 분리됩니다. 다 분리돼요. 예, 분리돼요. 한번 보여드릴까? 네, 보여드릴 수 있어. 다 분리가 되는 거라서 기름 여러분들 기름 때는 여러분들 고체가 되기 전에 키친타올 한번 다 닦아주시고 솔로 있으면 솔로 살짝 닦아주시면 되는데 이런 거 다 똑같아 얘네들도 기름이 고체가 되면 다시 열을 올리셔갖고 다시 녹인 다음에 기름을 좀 녹인 다음에 키친타올 닦아내시고 그다음 퐁퐁.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세제를 쓰시면 될 것 같고 기름을 있는 상태에서 찬물에 담가 놓는 건 정말 안 좋은 방법이에요. 기름이 그러면 앞면에만 붙어있던 기름이 뒷면에까지 붙었습니다. 나오다가 그럼 내가 더 닦아야 되겠죠. 뒷면도 더 닦아야 되고 그러니까 키친타올로 최소한 다 깎아주시고 물에다가 담가 놓으시면 안 되고요. 바로 찬물 내리시면서 닦아주시면 됩니다. 안 보여줘도 돼? 아니, 이거 되게 간단한 거니까. 근데 물어봤으니까 다 알려줘야지. 근데, 아, 내가 뜯지는 못해. 여러분들, 이거, 내가 찾아봤어. 반품 환불한네, 이거. 이거 찢으면 안 될 것 같죠? 됩니다. 정식적으로는 다 돼요. 소보원에 신고하면 다 돼요. 다 해줍니다. 이거 굳이 안 해, 이거 뭐 안 지켜도 돼. 이거 법 아니에요. 자기네 규율이, 자기네 규정이지. 다 됩니다. 샀는데 예를 들어서 단순 반품이 안 된다는 거지. 단순 반품이 소보원에서 잘 안 해주려고 하는 거지. 예, 뜯어놓고 상품화 가치가 떨어진 상태에서 자꾸 반품하면 안 되니까, 자꾸 부품이 없어지고 서로 뭐 실랑이가 좀 심해지다 보니까 부품이 없어져갖고 다시 그 부품 다시 주세요. 해야 반품 환불해드려요부터 시작해갖고 골치 아파지니까 이런 걸 갖다 붙여놓은 거죠. 여러분들 정식적으로 제품 뜯었는데 작동이 안 돼. 반품 다 됩니다. 환불 다 되고요. 예. 제가 이걸 찾아봤어요. 네, 분리. 네, 분리. 분리 다 돼. 분리 돼. 분리 돼. 분리 돼. 분리돼. 알겠어요. 분리됩니다. 근데 여기 설명서가 안 나있네. 나중에 나 이거 그 설명서 하나 캡처해갖고 보내줄게요. 분리되는 거.
이거는 슬라이스 하는 건데요. 어, 이건 밀개고, 어, 요거를 이제 내리시면, 이걸 내리시면, 레버를 내리시면, 칼이 움직여, 이렇게. 예. 푸시로 하는 겁니다. 칼질 하는 게는 푸시로. 칼질하기 너무 무섭다. 이걸로 하시면 돼요. 근데 칼질하는 거 무서울 정도면 여러분들 이것도 사용 안 해요. 어차피 사용 안 하고 안 먹으면 되니까. 칼질은 여러분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어슨다고 하죠. 이거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채렸을 때 이게 위에서 아래로 치는 게 방법도 있고, 이렇게 칼을 이렇게 눕는다고 하죠. 앞쪽으로 눌어버리면 슬라이스 된다고 하죠. 어슨다고 하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위에를 아래로 하셔도 되고. 죄송해요. 여러분들이 괜히 그것도 괜히 말해갖고 스트레스 받을게. 아예 제가 말 안 해놔. 그냥. 있는 대로 불편한 거 모르고 계시면은 그게 나아요. 차라리 내가 괜히 말해갖고 아 이거 불편한 거였어 하면 또 스트레스 받으니까 웬만하면 말 안 할게요.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사회가 이제 많이 바뀌어갖고 여성 중심 쪽으로 많이 바꿔놨잖아요. 아까지 잘할 것 같은데 그 정도 몇 인분 30인분 이상 하실 때는 칼질을 무지하게 할 텐데 나보단 잘할 거예요 분명히. 뭐가 안 늘어. 칼질 아예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불안해. 옆에서 보고 있으면 불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집단에는 집중을 하고 쓰고 있어요. 칼질을 왜 집중해서 쓰러요. 손에 익어야지. 왜 머리로 자르려고 하냐고. 손에 익어야지. 여러 번 자르다 보면 돼. 손만 다치지 마. 여성 중심화에 대해 그 얘기를 갑자기 했냐면은, 옛날에는, 위상사가 커피 타오라 하면 커피 타왔잖아요. 예, 손님하고 커피 좀 타와 하면은 타갔잖아. 예. 지금은 이제 그게, 부당한 대우라고 해갖고 이제 안 타가죠? 예, 안 타가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은, 여성 직원들이 안 움직이면 내가 움직입니다. 손님 왔는데 커피 한 잔은 드실래요? 커피 한 잔 제가 타드릴까요? 제가 물어봐요. 제가 물어봐요. 근데 그게 이제 많이 바뀌었죠, 문화가. 그래서 대부분 손님 오신 분들은, 나 커피 좀 타줘, 이런 소리 안 해요. 줄 때까지. 웬만하면 안 먹으러 가고. 그 커피 한 잔이 뭐라고? 침 탈까봐? 가래침 뱉을까봐? 그래서 요즘에 손님 오신 분들도 커피 달라는 소리 안 해요. 내가 진짜 물어보지. 자, 인덕션 1구하구예요, 여러분들. 칼질 보면 전혀 음식을 못할 것 같대요. 에 스펙을 몰라서 그런 거겠지. 자, 요거는 인덕션 레인지. 자, 인덕션 레인지 사용 방법은 되게 간단하니까요. 별거 없어요. 여러분들 식탁에 따로 놓고 불판 올려놓고 사용하시면 되고, 인덕션 되는 불판 있죠? 아이언 그리드. 사이즈는 30, 33, 36, 40cm까지 있으니까 그거 이용하시면서, 제가 저번에도 먹방 했죠? 그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인덕션 되는 불판이어야 돼요. 대신 인덕션 되는 후라이팬이 되든 후라이팬 이용하시면 되죠. 레드. 원래는 블루도 있는데 블루는 특판용이라서 저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요것만 레드만 가져왔어요. 특판용은 제가 못 가져와요. 아니면 내가 특판을 하면 모르겠지만 최소한 300개, 400개, 500개 이 정도는 특판용으로 나가니까 그거 하면 내가 파란색 가져올 수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이거는 특판 걸린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특판 걸린 적이 없어요.
보조 배터리인데 이거는 아 겨울에 이용할 것 같고 그냥 보조 배터리를 이용하실 분들은 그냥 이거 예, 보조 배터리. 예, 순난로형 보조 배터리예요. 예. 보조 배터리. 여기 색상은 두 가지고 내가 등록해 놨을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들. 보조라고 검색하시면 나오려나? 보조. 예, 보조라고 치면 나옵니다, 이거. 손발, 여름인데 손발 저리고 좀 차가우신 분들, 그때 쓰시면 돼요. 겨울에는 뭐 알아서 쓰시면 되고. 손발 차신 분들, 예. 난 원래 손발이 차, 손발이 차가운 체형이야. 그런 체질이야. 바꾸세요, 여러분들. 바꾸시고 노력을 하셔야지. 난 원래 이래, 그 되게 안 좋은 겁니다. 난 원래 이렇게, 예, 원래 이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되게 안 좋은 거 다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들.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지. 이게 좋은 거면 몰라도, 예. 자, 욕실 청소하시는 거, 여러분들, 예, 힘들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예, 뿌려놓고 한 10분 후에, 20분 후에 와갖고, 그냥 슥슥 이걸로 닦아주시면 돼요. 예, 물로 뿌리시면은 난 거의 됐다고 생각하는 한데, 조금 닦아야 좀 속이 시원하신 분들은, 예, 손으로 박박박박, 천장 박박박 하지 마시고, 기계로 돌리세요. 기계로 돌려주세요. 기계로. 욕실 청소는 락스 많이 뿌려놓고 하시죠? 락스. 여러분들 그거 되게 산성세제예요, 여러분들.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냄새 계속 들어오고 있으면요 중단하시고 창문 열어놓으시고 빠지세요. 락스가 식초하고 섞이면요 화학성분이 일어납니다. 예, 아시죠? 락스하고 식초 섞이면 화학성분이 일어나요. 근데 유독가스가 발생이 돼요. 자칫 잘못하면. 예, 락스하고 섞이면 내가 괜히 말했나? 락스로 욕실 청소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빨리 세균 없애고 닦으려고 원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욕실은 좋은 세제 많이 나왔어요. 아주 중성 세제인데도 좋은 거 많이 나왔으니까, 모든 세제는 뿌려놓고, 뿌려놓은 다음에 닦으시길 바라요. 예, 환기도 대부분 여러분들 욕실 창문이 얼마큼 되어 있습니까? A4만큼만 되어 있어요. 20cm에 30cm밖에 안 열려요, 여러분들. 많이 크게 열려봤자 두 배만큼 열리는데, 거기서 그것도 바람 나가는 환풍기가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 거기서 락스 청소를 하신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예. 큰일 나니까 락스 청소는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요. 물에 꼭 희석하시면서 꼭 써주시기 때문에 물에 꼭 희석하시고 많이 희석하셔야 돼요. 예. 연기가 좀 올라온다. 대피하세요,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바로 흡입하자마자 졸도하예요. 예. 그래, 락스는 제 사용할 때는 주의하셔야 돼요. 남들이 다 락스 쓰신다고 나도 쓴다는 게 아니에요. 사용 방법 알고 쓰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덤볐다가는 그거는 정말 큰일 납니다, 락스는. 그 대부분 그냥 뿌리는 거, 벽에 붙죠? 요즘 거품으로 해갖고 붙어요. 예. 거의 붙여놨다가, 예. 청소하시길 바라요. 때는 불려놓고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때는 여러분 진짜 큰일 납니다. 집에 만약에 사람이 있어갖고 넘어져도 사람들이 깨워갖고 바로 골든타임 지키면 모르겠는데요, 화장실 청소하시다가 아직 죽은 사람 못 봤어요. 있나? 있을라나? 조심하세요. 아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고 하는 거하고 모르고 하는 거하고 천지 차이니까 알고 하세요, 알고. 보풀 제거기? 점보. 그거예요. 그, 공사장에 갔는데 장갑 끼고 일을 해야 되잖아. 안전모 쓰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쓰고 일을 했어.
장갑도 안 꼈어. 근데 장갑을 안 껴갖고 나 손 다해졌어. 상처 났어. 그 누굴 탓해요? 공사장한테 탓할 거예요? 장갑 없어갖고 손 다쳤다고? 네가 안 낀 거잖아. 그죠? 안전모 안 쓰다가 머리에 다쳐갖고 나사 하나 떨어져갖고 머리 예, 죽었어. 누굴 탓해요? 안전모 안 쓴 사람이 탓하는 예,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한 거 아니야. 누굴 탓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 아직도 기업들이 공장 운영하면서 안전점검 계속 하는데도 사고가 나잖아요. 제가 안전점검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도 사고가 나요. 하지 말라는데 거기 가갖고 사고가 나. 그러면 그게 다 회사 책임입니다. 아, 대단합니다. 대단해. 하지 말라면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 굳이 꾸역꾸역 거기 가갖고 사고가 나. 이게 안전불감증이, 안전, 저도 그렇지만 안전불감증이 몸에 배에 있어서 그래요. 이게 설마 진짜 나를 해야 할까? 라는 생각만 해도 안전한데 그 생각을 아예 못한 상태에서 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생각만 해도 안전한 건데. 그 생각만 해도 안전한 건데. 그것만 해도 되는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 후레쉬 좋은 거 많이 나왔는데 제가 제 요거를 장점을 잡고 있는 거는 마그네틱이 여기 붙어 있어 갖고요. 마그네틱이 붙어 있어 갖고 마그네틱이 붙어 있어 갖고 차량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용이 수리를 받아야 되고 막 차 다니는데 수리해야 되는데 요거 하나 딱 붙여 놓으시면은 그 파란색 빨간색이 앰프가 터져요. 빵빵빵빵 터져요. 그 뒤에 오는 차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도. 제가 저번 테스트 해봤죠. 저쪽 한 30m, 한 40m 정도 되거든요. 저쪽이. 예, 거기서 제가 켜봤더니 깜빡깜빡하는 거 보이더라고. 여러분 핸드폰 라이트 켜놓고 이렇게 흔들어봤자 여러 눈만 다쳐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예, 절대 가로등 없는 곳에서 여러분들 차가 쓰면요 비상등도 꺼지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전기자동차는 비상등이 같이 껴, 그런 경우가 있어서 비상등도 같이 껴져야 합니다. 비상등도 꺼져버리면 대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거기 가다가 위에 아래가 전부 다 까만색인데 여러분들 그 삼각대 설치하러 간다? 그거 진짜 위험한 짓이에요. 여러분들. 그 삼각대가 두 개 정도 필요해요. 한 개는 트렁크 열고 거기다 걸어놓든가 삼각대를 걸어놔야 돼요. 걸어놓고 차가 안 오는지 오는지 보고 내가 한 30m 전방에다 삼각대를 설치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보험 적용이 틀려지니까 가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고속도로는 틀려요. 고속도로는 바로 비상등 켜놓고 트렁크 열어놓고 대피하시는 게 맞습니다. 거기서 아무리 손 흔들어봤자 못 봐요. 큰일 나고. 그리고 요즘 전방 주시 태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별히 내가 차량에 관련된 거 안전에 관련된 거는 많이 갖고 다니시는 게 좋아요. 저번에 제가 하물며 저 발광조끼까지 갖고 왔잖아요. 발광조끼 내 까만색 의류에다가 발광조끼 하나 피워놓으면요 바짝바짝 빛나요. 네. 바짝바짝 빛나요. 저거라도 있어야지. 센스만 있으면 돼. 제 자동차에는 다 있습니다. 제가 운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 이거는 여러분들 휴대용 칫솔 살균소독기예요. 하얀색 푸른색. 그래갖고 이거는 근데 이거는 제가 칫솔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와요. 맞나? 예, 네. 칫솔의 칫만 검색하셔도 돼요. 예, 네. 그러면 이거 뜹니다. 그래서 화이트색, 그레이색 결정하시면 되고요. 요거예요. 저 여행 갔을 때 저거 썼습니다. 아이들 두 개, 와이프 하나, 나 하나. 그러니까 총 4개 썼어요. 저도 총 4개 쓰고 있어요. 4개 썼어요. 나도 여성분들을 위한 상품. 예, 극세서로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팔 아리시거나 어깨 아리시고 허리 아프시고 관절 아프시고 냉기가 돌아서 그런 거니까 좀 따뜻하게 해줄 필요 있죠. 그 따뜻하게 상품. 따뜻하게 해주시는 거. 특히 배앓이 하신 분들 요거 잠깐 올려놓으시면 되겠죠.
전자레인지 돕히고 뜨거운 물 버봤자 그건 잠깐이에요. 자, 이건 충전기 여러분들 10분 충전해서 2시간 사용할 수 있어요. 2시간 충분하죠? 똑같은 온도로 2시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식는 게 아니에요. 그럼 다시 내가 또 배 아픈데 또 일어나서 또 대패해야 되고 전자레인지 또 대패해야 되죠. 그 짓을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냥 충전하고 쓰시는 거예요. 10분 충전하고 2시간, 10분 충전하고 또 2시간. 21,500원 온수 찜질기. 예. 따로 내가 온수 넣을 필요도 없어요. 충전만 하시면 돼요. 충전만. 10분 충전해도 2시간이에요 여러분들. 되게 괜찮은 거예요. 같은 온도로 여러분들 2시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2시간 모자르다. 한 개 더 구입하세요 여러분들. 충전하고 내가 또 써야 되니까. 아니면 10분 참을 수 있으면 10분 참으셨다가 또 2시간 또 하시면 돼. 5분 충전하면 1시간이잖아. 그죠? 그럴 거야. 이론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5분 충전하면 1시간이니까, 예. 5분 충전에 또 1시간, 5분 참았다가 1시간 또 사용하시면 돼요. 그렇게 이용하시면 돼요. 뭐 두 개까지 필요 없을 것 같다. 1분 충전하면 몇 분? 예. 6분. 1분 충전하면 6분. 맞나? 맞나? 나 갑자기 계산 안 되네. 맞나? 허리 아프신 분들, 예. 이건 전기는 아니고, 그냥 그, 이 소재가 자체가 그냥 찜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발열 벨트예요. 발열 벨트. 이거 끼고 있으면 놀라나 봐. 내가 껴야 될 것 같은데? 다이어트 때문에? 아, 뱃살 빼는 것 때문에 내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건전지가 필요 없는, 네, 이렇게 나와요. 건전지가 필요 없는. 자, 이건 미소님이 잘 쓰고 계시는 거. 네, 이게 미소님이 잘 쓰고 계신 건데, 건이라고 검색하시면 뜰라나? 건. 건이라고 하니까, 많이 뜨네. 건. 청소기. 네, 청소기. 차량용으로 쓰시면 됩니다. 차량용에 간단하게 먼지 제거하실 때 쓰셔도 되고. 네, 이게 흡입하는 입구죠. 요쪽에다가 요걸 끼면은, 예, 브러쉬가 되고, 바람 불어내고요. 대부분 여기 빨아들인 공기가 여기로 나와요. 근데 그냥 나오면은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모아주는 거고, 예, 요거를 같이 끼시면은, 여기다 이걸 끼시면, 바람이 모아져갖고 더 세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먼지 이게 불어낼 때, 매트 먼지 제거하실 때, 뭐, 구석구석 제거하실 때, 그걸로 하셔도 됩니다. 이거 지금 잘 쓰고 계신 것 같아요, 미소님이. 감사해요. 건이라고 검색하시면 되고, 청소기 검색하시면 이거 나와요. 이게 차량용으로 많이 쓰시는 것 같고. 방충망 먼지 제거할 때도 쓰셔도 되고. 근데 방충망 청소하는 거는 따로 있죠? 스컷이라고. 근데 저게 솔드아시 돼갖고, 지금 현재는 없는데, 나중에 또 제품 또 나오면 그때 다시 또 올릴게요. 앞에 있고 스컷이가 지금 솔드아 된 것 같아. 주문 넣었어야 되는데. 자, 이게 오중날 아니고요. 저도 지금 쓰고 있는 게 오중날인데, 이건 칠중날이에요. 칠중날. 날이 두 개가 더 들어가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여성용품 쓰시잖아요. 칠중날 쓰세요. 여러분들 지금 아마 여성용 잘 나와 있는 게 오중날일 거예요. 뭐 기계를 쓰신 분들은 상관없는데, 아날로그 방식을 하고 거품 제거하신 분들은, 네, 뭐. 젤 발라고 하신 분들은, 요거. 네, 남성용, 여성용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여성용에는 이 테두리에 비누가 묻어 있는 거고, 근데 비누를 내가 미리 발라놓으면 되잖아요. 더 섬세하게 잘린다는 게 칠중날이에요. 이게 칠중날이고, 이건 칠중날이 키포인트예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게 오중날. 날 두 개 있는 거는 편의점에서 파는 거, 일회용 거, 500원짜리. 그거 사용하지 말고. 아퍼, 상처나. 또 여러 번 하다 보면 상처나요. 리필. 응? 응. 나 거꾸로 누르는 줄 알았네. 거꾸로 들고 있는 줄 알았어요. 자, 요거 말고도 많아요. 오중날도 가질 수 있고, 하시고 있는데. 그나마 제 눈에는 저게 좋아 보였어요. 저건 내가 쓰고 있으니까. 내 눈에는 저게 좋아 보여서 가져온 겁니다.
우리가 이것이 몇 개 남았나? 아, 이거 쓰시는 분들 계시면, 쓰실 줄 아시는 분들 계시면, 보여드릴게요. 나도 쓸줄 몰라갖고, 내가 사용해본다고 해놓고 계속 사용 안 하고 있어, 나도. 집에 갖다 놓고. 내가 먼저 테스트해보고,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했거든. 하물며 로션 스킨을 바르기 전에도 해보려고 했거든요. 네. 에센스, 앰플, 뭐 이거 바르기 전에도 해보려고 했는데, 내가 공부를 못했어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고주파 마사지기. 자, 고주파예요. 네, 한 가지는 알아요. 자주는 사용하지 말래요. 자주는 사용하지 말래요. 너무 자주 하지 말래요. 그리고 한번 사용할 때 10분 이상 사용하지 말래요. 대부분 5분을 줄이래요. 너무 사용하면 또 안티들이 있어요. 안티들이 어떻게 말을 하면, 시술은 우리가 피부과 가서 매일 받는 게 아니죠. 피부과가 뭐 기간 정해놓고 받으시는 경우도 있는데, 고주파를 계속 쓰지는 않아요. 딱 기간 정해놓고 고주파만 몇 번 해주고 끝나버립니다. 되게 짧은 시간에. 예, 그것도 오래 하지 않아요, 고주파를. 우리도 사용할 때도 짧은 시간만, 예, 짧은 시간만 이용하시고, 너무 자주 이용하시는 건 별로 안 좋다고 해요. 여기 밀어놨던 살이 다른 데로 가고, 이게 또 처지고 탄력을 잃어버리면 또 이게 처진대요. 갑자기 급작스럽게. 예, 그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좀 피부톤 개선하는 거하고, 네, 주름 개선하는 것만 조금 사용하시고, 나머지는. 그리고 아침에 이거 사용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주파 마사지기 저걸 사용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아침에 화장이 잘 받는데요. 난 잘 모르겠지만. 화장 잘 받는데, 화장. 화장이 뜨질 않는데, 예. 화장 안 뜨는 게 어디야. 잘 먹는데, 내 피부가 화장을 잘 먹는다네? 그게 중요하잖아요. 화장 잘 안 먹는 스타일이 있어요, 피부가. 그러면 떠 보이거든, 이렇게. 진짜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떠 보이거든요. 주방 가전은 다 올렸어요. 예, 청소기는 이제 찾으신 분들한테만 드리고, 예, 청소기는 찾으신 분들한테 드리고, 예, 청소기. 청소기는 검색하시면 또 몇 개 뜹니다. 여기 지금 201개 중에서 몇 개 떠요. 청소기, 청소만 검색하셔도 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주방 가전 되게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2시간 걸렸어? 뭐 하느라고? 왜 2시간까지 걸렸지? 왜 2시간까지 걸렸을까? 아, 오늘은 금방 끝날 줄 알았슈. 아. 이것도 있어요. 선풍기, 예, 선풍기 검색하시면 돼요. 예. 선풍기 검색하시면 됩니다. 제가 자주 이용하는 거죠. 이건 무드둥. 어? 앉았어? 매니저니? 앉았어? 자야지. 하긴, 요즘에 들어가도 앉아긴 하더라. 뭐 하느라고 왜 앉아는 거야? 뭐 하느라고 앉아는 거야? 나 이거 꽂아도 놓치지 않았다, 이거. 와, 나 지금 배터리 지금 봤어. 배터리를 내가 지금 봤어요. 자, 요즘 여러분들 마지막 이거 멘트하고 잘게요. 요즘이 되게 편한 세상이에요. 편하게 사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사시면 돼요. 내 편하게 살려고 하는 만큼 내가 머니도 필요합니다. 그만큼 또 열심히 일을 해야겠죠. 머니 때문에 편하게 사는 게 아니고요. 편하게 살려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습니다. 머니 없이도. 그 뜻으로 예를 들어서 요리 잘하고 집에 있는 거 냉장고 파먹게 하시면 또 훌륭한 요리가 나올 수 있어요. 몰라서 못할 뿐이지. 그리고 요즘에 뭐 이것저것 주문하시고 그립에도 이용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뭐 이것저것 많이 팔고 계시잖아요. 분식도 파시고 양식도 파시고 하시니까 그거 파셔갖고, 예, 그거 하각도 또 잘 또 드시면 여러분들만의 또 스타일로 만들어갖고 재해석 하셔갖고 또 드셔도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갖고 연구할 수 있는 거. 예. 주방은 확실히, 예, 내가 많이 알면 알수록 편해지는 게 주방이에요. 모르면 맨날 라면만 드시는 겁니다. 예, 된장찌개 하나 못 끓이신 분들도 계세요. 예, 되게 간단한 거니까 내가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건 천지 차이. 해보시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구데기 무서워서 주방에 못 들어갑니까? 들어가셔야죠. 근데 이거를 잔소리를 생각하시면 잔소리고요. 예, 뭔가 바꿔볼까 하신 분들은 발전하시는 거고 어쨌든 그래요 다. 아, 한이 형님, 오늘은 좀 주방 과정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예. 오늘
2시간 걸렸네요. 내가 오늘 쓸데없는 말이 많이 했나 봐. 오늘 왠지 설명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보통은 그냥 바로바로 바로 하고 가는데. 그러네. 나도 지금 어디 대나무 숲 가갖고 임금님 기능 당나귀 기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해야 될 것 같아. 소갈이 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나는 제일 걱정인 게 그거예요. 내 그나마 있는 자존감이 떨어지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질 것 같아요. 그나마 자존감이 요만큼 붙어 있어서, 요만큼 붙어 있어서 버티고 있는데, 이거마저 떨어지면, 예. 아무것도 그냥 손 다 놓을 것 같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귀찮아서. 그게 이제 멘붕 오는 거죠. 예. 번아웃 오는 건데, 아직까지 잘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예. 잘 버티고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옆으로 가는 거, 개. 예, 꽃게탕. 우리 아들님이 꽃게탕 좋아해갖고, 꽃게탕, 해왔어요. 그래서 꽃게탕 몇 마리 먹었나? 내가 한 마리 먹는 것까지 내가 보고 쉬긴 했는데. 두 마리 먹었나? 한 마리 먹었나? 예, 하여튼, 먹고, 둘째 아이는 용가리. 예, 그리고, 얼마 전에 마트 갔다 와갖고, 뼈 없는 통닭. 예, 그거. 에어프라이 돌려갖고 줬어요. 어우, 둘째 아이가 고기 원래 잘 먹었는데 요즘에 또 고기를 안 먹네. 왜 안 먹지 요즘에? 그래서 얘는 소고기파, 얘는, 그, 육해공이 다 딱 있었는데 요즘에 또 틀려지고 있어요. 식성이. 또 맞춰줘야지. 예. 엄마, 아빠가 맛있게 먹으면 자녀들은 따라옵니다. 예. 지도 먹고 먹어볼까 하고 따라와. 무조건 먹어봐 하면 안 먹더라고. 나 오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예. 근데 꽃게 본체는 다 우리 아들내미. 난 국물만. 국물만. 원래 아빠는 꽃게 싫어해. 예, 하고 국물만. 나 요즘에 그거 자주 이용해 먹어요. 얘네는 그걸 알라나? 그걸 알려나?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어하셨어. 어머니는 짜장면 싫다 하셨어. 나 그거 자주 유행해 먹어. 아빠 원래 꽃게 잘 안 먹어. 너 많이 먹어. 그래서 발려지기만 해. 잘라주고. 국물만 먹었어요. 국물 맛있어. 국물만 먹었어. 쭈그려 쫄고, 졸고 계시는데 왜 그러고 있을까요? 왜 현관에서? 누구 안 들어왔어요? 누구 기다리는 사람 있나? 왜? 야, 잘 놀다가 갑자기 확 잠이 왔나? 얼른, 여러분 차가운 바닥에 누워있지 마십시오. 바닥이 뭐 보일러가 돌아가고 미지근하면 상관없는데, 진짜 차가운 바닥은 여러분들의 좋은 에너지를 다 뺏어가요. 그래갖고, 입 돌아가고, 배 아프고, 막 그럽니다. 손발 저리고. 그냥 차가운 바닥에는 오래 앉아있어도 안 되고, 누워있지도 마시고, 여러분들. 아, 택배. 이 시간에 택배가 뭐가 와. 얼른 가서 자. 자고 있잖아요. 번쩍 들어가고 데려가야지 뭐 어쩔 수 있나. 우리 아이들도 이제 몸무게가 좀 나가갖고, 이게 번쩍 들기가 힘들어지고 있어요. 첫째 아이도 그렇고. 아, 택배가 이 시간에 뭐가 와. 뭐 주문했어? 다이소에서 계집을 하나 사야, 계집을 하나 사야 돼. 네. 쿠션? 아니요. 귀엽다. 현관에서 상상이 되네요. 현관에서 쪼그려서 자고 있는, 졸고 있는 거 보면은 귀엽네요. 뭐 내일 노는데 마음 편히 계세요 여러분들도. 내일 뭐 좀 늦게 일하는 것도 어때? 세 살도 택배를 기다려요? 세 살도 택배를 기는군요. 내일 택배 오는데 왜 그러는지 반지 하나 있고 거기 누워 있어. 아이고 어떡해. 사진 하나 찍어놔야겠구만. 그 다 추억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순간순간 촬영을 못해서 그렇지 순간 찍어놓으면 예, 또 다 추억이 되더라고요. 예, 사진 열심히 찍으세요 여러분들. 동영상 많이 찍어놓으시고. 얼마나 귀여워. 귀여워.
거기다가 이제 제목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누굴 기다리니? 아빠 기다리니? 누굴 기다리니? 점점점 택배. 요런 거 적어놓으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 쇼츠 재밌어. 진상 껌딱지들? 그 바람에 같이 또 못 주무시고 계신가 보네. 얼른 주무시고 잘 단도를 하셔갖고 잘 이쁘게 잘 주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내일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 예. 엄청 즐거운 것도 스트레스 받으니까 적당히만 즐거우신, 적당한 즐거우신 뭐 그런 거 잘 보내시고. 아, 짜증나도 순간 아이한테 지루치 뻔했어요. 예. 아무도 안 듣는 곳에서 여러분들 욕하면 자기한테 욕하는 겁니다. 예. 욕해도 시원하지가 않아. 내가 지금 봤을 땐 귀여워. 현관문에서 자고 있어. 내가 갔더니 둘째가 내 현관문에서 물 자고 있으면 나도 짜증나겠다. 너, 입 돌아가려고 내가 여기서 자? 내가 그럴 것 같아. 나도 순간적으로. 분리수거장 앞에서 매달려 있어요? 네? 뭐가 있는 줄 알고 거기에? 재밌을 것 같은데, 한이예목님. 하여튼 잠도 잘 하시고 잘 주무세요, 한예목님. 네. 잘 주무시고 내일도 잘 보내시고. 내일은 강송을 해야 될 것 같아. 내일 못 쉬어? 내일 해내야 돼. 그래, 다음 주. 네. 조건이 맞아. 내일 해야 돼. 내일 아니면 일요일에 무조건 해야 돼. 갑니다, 여러분들. 좋은 밤 되시고 모두들 굿밤 되세요. 감사해요.